네, 오늘은 암 너는 누구냐의 저자 문창식 선생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에 모르시는 분들 자기소개 한번 할까요? 아, 예, 안녕하십니까. 아, 저는 암을 치료하는 의사인데 제가 하는 것은 우리 현대의학에서 수술이나 항암 방사선 이런 부분들 다 끝나고 환자가 회복기에 들어가는 환자들이라든지 또 아니면 항암이나 방사선 이런 부작용이 있는 환자라든지 또 어떤 과정을 다 거치고 이제 관리에 들어가는 환자들 이런 분들이 암을 완치할 수 있을 때까지 제가 옆에서 관리하면서 치료해주는 그런 파트를 맡아서 하는 의사입니다.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환자분들을 좀 보셨나요? 글쎄요. 환자야 뭐 예? 제가 환자 본 거는 벌써 한 10한 5년 됐으니까 네. 몇천 명은 넘는다고 봐야 네. 되겠습니까? 예. 그럼 그 이제 수천 명의 그 환자분들을 보면서 이제 이런 생각 해보셨을 것 같아요. 대체 암이 왜 생기는 걸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대부분 암이 왜 생기는지 거기에 대해서 궁금할 거예요. 네. 암이라는 병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지금까지 해결한 답도 없고 또 앞으로도 100% 해결될 거라는 그런 부분도 없는데 왜 예? 암이라는 병을 우리 인간이 걸리게 만들었는가? 근데 암이라고 하는 건요. 여러분들이 그냥 누구는 걸리고 누구는 안 걸린다고 생각을 하는데 아니에요. 암을 일으킬 수 있는 암세포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모든 사람한테 매일 발생을 해요. 평균적으로 하루에 한 3천 개에서 한 4천 개 정도의 변이 되는 암세포가 만들어져요. 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걸리고 어떤 사람은 안 걸리잖아요. 네. 그거는 우리 몸 안에 있는 면역이라든지 또 우리가 그 노화된 세포를 죽이는 그런 유전자들이 있어요. 이런 유전자들이 활동을 하면서 99.9999%를 다 없애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발생을 하지 않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서 살아남은 네. 어떤 세포가 있다면 이게 나중에 한 10년이나 15년 후에 점점 커져서 암으로 발견이 되는 거죠. 그 이제 그 말을 제가 듣기에는 이제 네. 우리는 누구나 이제 암세포를 가지고 있는 건데 네. 대부분 이제 뭐 면역작용이라 했나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암세포들 다 죽인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암 환자가 되는 경우는 이제 미처 죽이지 다 못한 거죠. 어떤 이유로든.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암으로 점점 발전을 한다는 말씀이시죠? 네. 우리 암이라고 하는 거는 네. 발견이 되어야 암이에요. 우리가 실제 암 환자 하면 어때? 진단을 받아서 암 진단을 받았을 경우에 암 환자잖아요. 네. 그런데 진단을 안 받은 사람들 있잖아요. 이 사람들 중에는 암세포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우리가 발견되는 게 1cm에 발견이 되잖아요. 네. 그러면 0.5cm, 0.1cm 있을 수 있잖아요. 네. 근데 발견이 안 되면 암 환자가 아니죠. 근데 암은 우리가 이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발견해서 암 환자가 되기 전에는 네. 우리가 0.1cm, 뭐 0.05cm 이 상태에서 우리가 관리만 잘하면은 이걸 없애버릴 수 있어요. 적을 때. 일단은 발견돼서 사이즈가 커지면은 그만큼 어려운 거거든요. 네. 그래서 암 예방도 중요한 이유가 그거예요. 그리고 암은 어느 누구나 예, 암에 대해서 자유로울 수는 없어요. 네. 그러니까 암에 내가 나는 암 환자가 아니야. 그러니까 나는 내 마음대로 해도 돼. 그거 절대 없어요. 모든 사람은 내 몸 안에 내가 발견은 못했지만 암세포가 있을 수 있다는 생각해야 돼요. 네. 그러면 그 이제 1cm 그 미만의 그 암 세포라고 해야 될까요? 그것들은 이게 의료 기술적으로 발견이 어려운 건가요? 아니면은 그 1cm 미만은 뭐 영향이 그 미미하기 때문에 그냥 뭐 발견 안 하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발견이 어렵다고 봐야죠. 아, 기술적으로. 그렇죠. 우리가 이제 진단을 받는 것은 대개 뭐 CT를 찍는다든지 그다음에 초음파라든지 뭐 MRI라든지 또 요즘에는 이제 PET CT라든지 네.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하는데 이제 기술적인 한계로 해서 네. 1cm 기준을 해서 우리가 1cm에서 발견이 되면 조기 발견, 조기암 이런 용어를 쓰잖아요. 예. 그런데 요즘에 갑상선 같은 경우는 0.1cm, 0.2cm 이런 것도 나오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예전에 이제 1cm를 기준으로 했지만 지금은 또 이제 발달을 하니까 그 전에 발견하는 경우도 많아요. 그럼 우리가 만약에 1cm 정도의 크기의 암이 발견됐다고 했을 때 네. 갑자기 그냥 뭐 항암 치료라는 걸 하지 않고 내가 그냥 자연적으로 뭐 식습관을 바꾼다든지 이런 걸 통해 자연스럽게 또 없어질 수도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게 예방에서 중요한 게 그거예요. 네. 우리가 이제 1cm 암에 대해서 발견이 돼버리면 1cm가 되면은 벌써 세포가 10억 개 정도의 암세포가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됐을 때는 어떤 이제 진행이 이렇게 어떤 식이라든지 생활을 어떤 이제 그 면역 관리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없어질 가능성보다는 성장할 가능성이 좀 더 많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바로 뭐 수술이나 뭐 항암을 안더라도 적극적인 추적 관리가 필요한 부분인데 네. 그보다 사이즈가 적은 경우 네. 0.1cm, 이게 1mm, 2mm 이런 부분까지는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음식 관리를 잘하고 면역 관리를 잘하고 스트레스를 줄이고 이런 부분들을 하면 없어져 버릴 수도 있죠.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그 선생님께서 수천 명의 그 암 환자분들을 보시면서 암이 우리가 보통은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통 가족력 때문에 생긴다고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근데 그 암에 그 걸리는 분들의 그 공통점이랄까요? 뭐 어떤 것 때문에 결국은 걸린다고 생각하세요? 이제 첫째로 이제 유전적인 문제. 유전적인 경우에는 암도 유전적으로 오는 암은 있긴 있어요. 네. 하지만은 유전하는 병은 아니라고 봐요. 우리가 가족력을 이야기하잖아요. 네. 보통 이제 암을 뭐 부모님이 가지고 있고 자식도 가지고 있으면은 암에 대한 가족력이 있다. 근데 가족력이 중요한 거는 암을 물려받는 유전이 아니고 암이 걸릴 수 있는 취약한 환경을 물려받는 거죠. 환경 때문에. 그렇죠. 환경을 물려받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유전적 소인으로 우리 암이라고 하는 것은 네. 무한대로 성장을 하고 죽지 않는 세포나 조직을 우리가 암이라고 하거든요. 네네. 예? 계속 크기만 해요. 이제 암세포가 이게 죽지를 않는단 말이에요. 네. 그게 암인데 뭐냐면 어떤 그 가족 간에 성장을 잘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진다든지 또 우리 몸 안에서 세포를 노화된 세포를 죽일 수 있는 그런 유전자가 있는데 그게 취약하다든지 예, 또 변이가 잘 일어난다든지 네. 이렇다면 암에 걸릴 수 있는 가능성이 있고 이건 어떻게 보면은 유전적 소인이라고 할 수 있지 유전은 아니에요. 그 다음에 가족 간에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어요. 가족 간에 공통된 생활 습관이 있죠. 네, 네. 음식 습관이라든지 또 가족 간에 화목하지 못하고 막 스트레스가 많고 하다 보면은 이게 몸 안에서 스트레스가 면역을 떨치는 작용을 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해가지고서 이 후천적인 거죠. 예? 생활 환경에서 만들어지는 소위 가족 간에 공통적으로 만든 이런 것들이 영향을 주는 경우가 상당히 많죠. 그러니까 이제 뭐 가족력이라는 게 이제 부모님으로부터 암이 발생된 유전자를 물려받은 게 아니라 그렇죠. 이제 같이 살게 되면서 뭐 그 집안만의 뭔가 문화가 있을 수도 있고 뭐 그렇죠. 밤늦게 술을 먹는다든지 아니면 뭐 치킨을 좋아한다는 문화, 튀긴 걸 좋아한다든지 그렇죠. 이런 것들이 이제 복합적 작용해서 암 발생 요인이 증가하는 거지 유전자 자체가 뭐 암을 더 잘 유발하고 이런 건 아니라는 거죠. 이제 유전자가 부모가 어떤 암을 걸리는 유전자가 있어 자식한테 물려받는다? 네. 그거는 별로 없어요. 단지 뭐냐면 네. 걸릴 수 있는 취약한 부분들 그런 게 있어서 그런데 취약한 부분이지만 내가 그런 환경에 노출이 안 되면 나는 안 걸려요. 부모는 네. 취약해서 걸렸어요. 그렇지만 내가 취약한 환경을 잘 극복하고 잘 피해가면 나는 안 걸리는 거죠. 그럼 이제 그 아까 말씀하신 그 집안의 문화라든지 이런 뭐 습관적인 부분들 식문화, 식습관이 또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음식 습관이 중요하죠. 네. 대체 어떤 음식 습관들이 좀 암을 유발하기 쉽게 만드는 건가요? 예, 음식 습관에서는 이제 음식 종류에 따라서도 네. 그렇잖아요. 우리가 이 음식 요즘에 특히 음식들이 어때요? 뭐 패스트푸드라든지 그다음에 인스턴트 식품이라든지 또 요즘에는 젊은 친구들 보면 뭐 튀긴 거 많이 좋아하잖아요. 네. 예, 이게 이제 트랜스 지방을 많이 만들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육류를 많이 먹잖아요. 육류를 많이 먹는데 요즘 육류라는 게 사실 예전에 1960년대 70년대 때 시골 같은 데 가면은
그 뭐 풀밭에다가 네. 뭐 들에 나가서 소 그이 방목시키는 이런 개념하고 이제 달라졌잖아요. 네. 전부 사육이잖아요. 네. 사육을 하다 보면 빨리 키워서 빨리 팔아야 재산세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많은 수를 키워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첫째는 막 따닥따닥 붙어서 키우니까 항생제 써야 하잖아요. 네. 그 다음에 빨리 키워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성장 호르몬 쓴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사육을 많이 하니까 네. 이 사료가 사실은 사료가 GMO가 많아요. GMO 같은 이런 것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런 거 그 다음에 육류를 많이 먹게 되면 우리가 암세포가 좋아하는 게 있어요. 여러분들 잘 아시죠? 포도당 좋아한다는 것은 뭐 기본 상식이니까. 네. 또 하나 철분을 좋아해요. 암세포가 성장하려면 철분이 있어야 돼요. 네. 그래서 철분을 막 땡겨가요. 근데 철분이 어디가 많아요? 육류에 많아요. 네. 붉은색 고기. 이런 부분들이 전부 다 접촉할 수 있는 환경이 지금은 더 많아지잖아요. 네. 예전에 우리가 먹을 게 없으니까 맨날 주로 채식했다가 요즘에는 거의 몇 개 고기 빠지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이 다 영향을 주는 부분들이고 네. 그래서 이제 음식 같은 경우는 갈수록 채식이 줄어들어요. 그러다 보면은 장이 기능이 안 좋아져요. 장이 나빠지면 면역이 떨어져요. 네. 면역이 떨어지면 암세포를 잡을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많이 없어지죠. 결과적으로 매일 만들어지는 암세포가 네. 나중에 성장을 해서 암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훨씬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식습관이라는 건 음식에 대해서는 상당히 중요하고요. 그게 이제 음식 재료를 가지고서 이제 따질 수 있는 부분이고 네. 또 이제 생활 습관이죠. 뭐 과식을 한다든지 과식을 하게 되면 우리가 비만하는 것도 문제지만 암도 더 잘 걸려요. 왜냐하면 인슐린을 우리가 많이 먹게 되면 우리 몸 안에서 인슐린이 많이 만들어지거든요. 네. 인슐린은 암을 키우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당뇨 환자들이 어때요? 인슐린 저항에서 고인슐린 혈증이 온단 말이에요. 그래 되면은 암을 발생할 수 있는 확률이 그렇지 않은 경우 당뇨가 없는 사람들하고 비교해서 30% 정도 높아진다는 거예요. 그만큼 인슐린이 많이 만들어지는 게 암을 키우는 역할을 하는데 요즘 음식이 전부 다 돼. 워낙 잘 먹고 내한테 필요한 것보다는 훨씬 더 많은 양을 먹게 되다 보니까 우리 몸 안에는 인슐린이 높아지고 나중에 인슐린 저항이 오고 이게 암을 키울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는 그런 부분들이 생길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그 장 관리를 못하는 거예요. 이제 간식 같은 거. 간식. 저녁, 특히 저녁에 먹는 간식이 있잖아요. 네. 참 안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게 뭐냐면 저녁에 우리가 우리 생활 리듬이라는 게 아침 먹고 일해야 하잖아요. 네. 그다음에 저녁을 먹고는 쉬어야 하잖아요. 그래서 원래는 아침에 많이 먹고 저녁에 적게 먹는 게 원칙인데 우리 대부분 생활 습관이 어때요? 요즘에 젊은 층들 보면 아침은 간단히 먹잖아요. 굶어버리는 경우도 많잖아요. 그러면 주로 점심, 저녁을 많이 먹는데 저녁은 일 끝나고 가가지고 막 음식점 가서 몽땅 먹고 술 마시고 예? 저녁 늦게까지 하다 보면 그 다음날 또 피로하고 그런데 네. 저녁에 많이 먹게 되면 쓸 일이 없어지는 거예요. 자잖아요. 그 다음에 우리 음식을 몽땅 먹게 되면 우리 몸도 쉬어야 되는데 쉬지를 못하니까 저녁에 그 소화시키는 일을 해야 하잖아요. 네. 소화시키는 일을 해야 되니까 몸을 쉬지를 못하니까 그 다음에 또 남는 음식이 많게 되니까 지방으로 저장을 해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다 어때요? 나중에 암을 만드는 건 아니에요. 있는 암이 크게 만드는 그런 요인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 암 발생 요인은 아니고 성장을 촉진시키는 건데. 그렇죠. 네. 그 이제 고기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제 암 환자는 고기를 절대 먹으면 안 되는 건지 일단 궁금하고 만약 절대 먹으면 안 된다고 하신다면은 일반인들이 그냥 채식으로도 충분히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 건지. 그러니까 우리가 그 고기를 먹느냐 안 먹느냐 네. 또 고기를 얼마만큼 먹어야 되느냐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우리 환자분들이 관심이 많은데 네. 사실은 이 우리 환자분들한테 평소에 고기를 좋아했던 분들한테 당신 고기 절대 먹지 마. 채식만 해 하면 이거 정말 엄청나게 고역이에요. 뭐 한 달이나 이거 견딜 수 있겠죠. 네. 장기적으로 가면 견디기 어려운 부분이고
그러니까 원래 본인들이 채식을 했던 사람들 같은 경우는 뭐 꾸준히 그대로 가면 좋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경우는 무조건 거기를 다 금해야 좋다. 그거는 아니라고 봐요. 왜냐하면 약간의 뭐 육류를 하는 것은 뭐 크게 나쁘진 않다고 봐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우리 환자들한테 일주일에 한 두세 번 정도의 육류나 아니면 생선 네, 이런 부분들을 드시라 하는데 네. 그럴 때 우리가 이제 주의해야 할 점이 몇 가지 있어요. 네. 먼저 이런 육류를 먹을 때 육류가 정말 그 성장 호르몬이라든지 항생제라든지 포화지방산이 많은 이런 부위를 이런 먹는 거 이런 부분들을 이제 피하고 육류 중에서 우리가 육류라고 하면 우리 이제 환자분들은 대부분 다 뭐 소고기, 돼지고기만 네. 말하잖아요. 네. 그거 아닙니다. 우리가 육류는 단백질 주로 많은 거잖아요. 그러면은 육해공을 다 말하는 거예요. 아, 육해공을. 그러니까 생선도 포함이 되고 네. 그다음에 닭고기, 오리고기 이것도 포함이 되고 소고기, 돼지고기 다 그 다 겸해서 말하는 건데 자 어떤 게 그러면은 좋겠느냐 네. 생선이 좋다고. 그리고 생선 중에서도 네. 사이즈가 30cm 이하. 그러면 주로 어떤 거예요? 고등어, 꽁치, 그쵸. 그다음에 조개 이런 게 네. 해당되겠죠? 왜 그러냐면 이런 부분들이 포화지방산이 좋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고등어나 꽁치 같은 데는 오메가3가 상당히 많이 있어요. 많이 들어있고 또 하나 중요한 건 뭐냐면 중금속이 별로 없어요. 왜 그러냐면요. 우리 바다가 오염이 많이 돼 있어요. 네. 그래서 우리 산업 폐기물 중에서 중금속들이 바다로 많이 흘러들어가요. 특히 보면 뭐 수은이라든지 나비라든지 다양한 이런 중금속들이 있는데 네. 바다에서 오랫동안 사는 생선은 중독될 가능성이 많아요. 그래서 특히 수은 같은 경우가 중독이 돼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수명 긴 생선을 먹지 말라는 이야기를 해요. 수명 긴 생선이면 여기서 이런 이야기 하면 되려나 모르겠다. 우리 뭐 연어라든지 네. 참치라든지 문어라든지 네. 이런 부분들이 수명이 좀 길잖아요. 저는 이런 부분들을 별로 권하지 않아요. 네. 그래서 이 작은 생선, 네. 작은 생선은 수명이 짧잖아요. 네. 짧기 때문에 이 그런 부분들이 적어요. 그 중금속 같은 게 네, 네. 적고, 그 다음에 작은 생선은 양식을 별로 안 하잖아요. 네. 자연산이잖아요. 그쵸. 자연산이니까 항생제 쓸 일 별로 없겠죠. 그 다음에 사료 쓸 일 별로 없겠죠. 네. 그 우리 환자분들 멸치 잘 물어봐요. 멸치 좋아요. 그러면 그 생선을 우리가 이제 뭐 회로도 먹고 네. 뭐 찌개로 끓여서도 먹고 네. 구워서도 먹잖아요. 네. 이 먹는 조리 방식에 대해서는 상관이 크게 없나요? 생선에서는 굽는 것은 조금 피하는 게 좋아요. 굽는 것은 사실은 음식 중에서 우리가 암 환자분들이 음식을 먹는다 했을 때 어떤 게 가장 좋으냐. 이게 뭐 사실 구워서 먹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훈제로 만들어서 먹는 거 그다음에 삶아서 먹는 거 그다음에 또 어떤 뭐 기름에 튀겨가지고 먹는 거. 그런데 가장 좋은 것은 삶아서 먹는 거예요. 삶아서 먹게 되면 육류 속에 들어있는 일단 철분들이 빠져나와요. 철분들이 빠져나가고 그다음에 삶는 동안에 우리가 그 성장 호르몬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네. 많이 이제 바깥으로 배출이 되죠. 그리고 발암 물질이 자체에서 만들어지질 않아요. 네. 특히 구웠을 때는 다이옥신 같은 게 만들어지잖아요. 우리 환자분들한테 여기서 팁을 하나 드리는데 네. 예를 들어가지고 내가 구운 고기를 좋아한다. 또 특히 요즘에 직화하는 게 있잖아요. 네. 직화할 때 다이옥신이 우리 환자분들 실제 우리가 뭐 다이옥신이 발암 물질이라고 막 하지만은 다이옥신이 뭔지 몰라요. 다이옥신이 뭐냐면 직화 여기서 고기를 지금 굽고 있어요. 네. 굽고 있는데 기름이 밑으로 떨어지죠. 밑에 네. 참숯을 넣어가지고 굽었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은 떨어지면 픽 하고 연기 올라오죠. 이게 다이옥신이에요. 어. 네. 그러면 그 고기 자체에서 발생하는 건 아니고 고기에 있는 기름이 떨어지면서 육즙이 떨어지면서 그 숯 같은 숯에 거 닿으면서 올라오는 타면서 연기 연기 속에 다이옥신이 들어 있어요. 그래서 직화를 할 때는 네. 이게 탄 고기를 먹는 것도 안 좋아요. 하지만 올라오는 연기 이게 미세먼지이면서 다이옥신이 들어있을 수 있어요. 아, 네, 이런 부분들을 피해야 돼요.
환자분들에게 아주 큰 팁을 하나 얻으시고. 탄 고기만 피하는 게 아니고 그냥 일단 직화 고기 구이는 그렇죠. 무조건 다이옥신을 피할 수는 없는 건데. 아,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직화를 해서 고기를 먹는다 했을 경우에는 네. 본인은 좀 뒤에 있고 굽는데 참여 안 하는 게 좋아요. 아, 그러면 그 직화 방식 말고 우리가 보통 이제 후라이팬에도 고기 굽잖아요. 그것도 다이옥신이 나오나요? 자, 그런 경우에는 네. 대개 이렇게 후라이팬에다가 굽잖아요. 네. 그러면은 그 기름이 있죠. 네. 우리가 그 트랜스 지방이라는 거 들어봤죠. 네. 이 트랜스 지방이 많이 만들어져요. 아. 트랜스 지방이. 트랜스 지방은 발암물질이거든요. 우리가 보통 이제 시스하고 트랜스라는 말을 쓰는데 네. 우리가 일반적으로 지방은 이제 시스인데 특히 불포화 지방산. 불포화 지방산이라고 하면 우리 오메가3가 많은 식용유 계통 있잖아요. 네. 뭐 해바라기유라든지 뭐 카놀라유라든지 막 이런 대개 이게 오메가6이에요.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뭐 들깨 기름이나 네. 아니면은 아마시유 기름이나 그다음에 이렇게 그 오메가3 때 고등어라든지 네. 아니면 우리가 동물성 오메가3들이 있잖아요. 이런 불포화 지방산에 열이 가해지면은 이게 CS라는 분자 구조에서 트랜스로 바뀌어요. 트랜스로 바뀌면서 이게 발암물질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튀긴 음식이 안 좋은 이유가 그거예요. 전부 식용유에다가 튀기잖아요. 네네. 그러면 이게 트랜스 지방으로 바뀌는 그런 현상이에요. 그 이거는 그 튀기는 게 문제 있는 건가요? 아니면 기름 자체에 문제가 있는 건가요? 기름 자체도 불포화 지방산을 쓰는 경우 불포화 네. 지방산이 오메가6가 들어있는 식용유들이 다 오메가6이에요. 불포화 지방산이에요. 콩, 뭐 어떤 씨 이런 거 다 불문하고 다 그런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트랜스 지방이 그래서 요즘에 뭐냐면 네. 차라리 튀길 때 포화 지방산을 쓰라는 거예요. 그러면 트랜스 지방으로 바뀌진 않아요. 아. 불포화 지방산이 트랜스 지방으로 바뀌니까 우리가 불포화 지방산을 네. 좋다고 하는 거거든요. 네. 응? 그래서 불포화 지방산을 우리가 특히 불포화 지방산 중에서 오메가3를 많이 먹으라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오메가3가 많은 이런 기름을 가열을 하면 안 좋아요. 네. 특히 올리브유 같은 거 있죠. 네. 올리브유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올리브유를 갖다가 뭐 튀김용으로 쓴다든가 했을 경우는 안 좋은 거예요. 우리 올리브유는 좋다 하잖아요. 올리브유가 네, 네. 좋은데 그거는 드레싱용이에요. 그냥 먹을 때? 그렇지. 이거를 뭐 프라이팬에다 올리브유 해가지고 뭘 하는데 쓴다 올리브유 좋다 하니까 좋을 거 아니냐 절대 아니에요. 올리브유는 절대 그런 데 쓰면 안 돼요. 아 그러면 우리가 어쨌든 집에서든 뭐 가게에서든 튀긴 걸 많이 먹잖아요. 많이 먹죠. 그럼 뭘로 튀기는 게 제일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차라리 네. 가장 좋은 거는 네. 코코넛. 오히려 비싸요. 네. 코코넛유는 네. 그러니까 일종의 포화지방산에 속해요. 아... 네, 그러면서 여러 가지 그 안에 코코넛유 속에 우리한테 몸에 유익한 성분들이 같이 들어있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서 열을 가하더라도 트랜스 지방으로 안 가요. 아, 그럼 코코넛유로 만약에 튀김을 한다고 했을 때 이거는 뭐 그나마 기름 중에 낫다라는 거예요? 맞아. 아니면은 이거는 몸에 좋다라는 거예요? 아니에요. 네. 우리가 사람들이 튀김 요리를 되게 좋아하잖아요. 네. 맛있으니까. 그런데 네. 안 먹으면 좋아요. 그런데 네. 먹어야 된다 했을 경우에 먹으니까. 어떤 기름을 가지고 튀김 요리를 만드는 게 좋은가 네. 했을 때는 코코넛유가 좋다 말이죠. 그치, 고기랑 이제 항상 얘기가 나오는 게 그 우유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우유요? 그러니까 우유가 뭐 완전식품이라는 분도 있고 네. 아까 말씀하신 뭐 사육 환경이나 소가 먹는 게 안 좋은 걸 먹게 되니까 우유도 안 좋다라는 분도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유에 대해서? 예, 우유는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이제 동양에서 말할 때 우유, 네. 서양에서 말할 때는 콩. 우리 동양 사람들은 네. 우유에 대해서 적응이 많이 좀 덜 돼 있어요. 그다음에 서양 사람들은 콩에 대해서 서양 사람들은 우유가 태어났을 때부터 먹었던 거잖아요. 네. 근데 우리 특히 한국 사람들은 요즘에 와서 이제 다 그렇지만은 우리가 엄마 젖을 먹고 조금 지나고 나면은 우유하고는 좀 거리가 멀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요즘에 이제 많이 달라지긴 했지만 그거는 어떻게 보면은 어떤 민족적으로나 인종에 있어서 콩에 조금 더 적응이 돼 있는 게 있고 우리 이제 동양 사람들은 우유에 조금 적응이 서양 사람들에 비해서 덜 돼 있다고 봐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우유가 좋다 나쁘다 이걸 떠나서 좋다 나쁘다 딱 선을 그을 게 아니고 네. 우유에 대해서 본인이 얼마만큼 적응이 잘 돼 있다.
적응이 잘 되어 있다는 것은 우유 속에 들어있는 카제인이라는 성분이 있잖아요. 네. 단백질. 네. 이 카제인을 잘 소화를 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 없는가 거기에 따라서 달라요. 왜냐하면 그것을 제대로 분해를 해서 소화시킬 수 없는 사람들은 이 카제인이 장을 엉망진창으로 만들어버려요.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장이 나빠지면은 면역이 떨어지게끔 돼 있어요. 그쵸. 면역 저하가 와요. 우리 면역이라고 하는 것은 거의 장에서 만들어져요. 우리 면역 중에 영향을 주는 게 거의 80%가 장이라고 그래요. 그만큼 영향을 주는데 네. 우유 속에 카제인을 소화를 못 시키게 되면 네. 그게 장 점막을 갖다 다 손상을 줘요. 그래서 뭐 장 누수증이라든지 네. 뭐 이런 부분들이 오는 원인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우유를 많이 먹는 게 안 좋죠. 근데 잘 소화를 시킬 수 있는 사람들은 괜찮다고 봐요. 그리고 우유 속에 우리 항암 작용이 있는 락토페린이라는 성분들이 또 들어 있어요. 네. 그래서 나쁜 건 아니지만 그래서 우유는 본인이 잘 맞는 거 맞지 않는 것은 어떻게 보면 본인이 가장 잘 알아요. 우유를 먹고 속이 불편하다 그런 거 먹으면 안 돼요. 근데 불편하지 않다 그런 경우는 괜찮고 근데 이제 우유가 네. 또 이제 이런 면은 있어요. 이게 이제 우유 자체를 볼 게 아니고 우유를 만드는 이제 소, 네. 소 이제 젖소, 네. 젖소를 어떤 환경에서 키우느냐, 뭐 정말 여기다가 예, 그 뭐 성장 호르몬을 많이 썼는가, 항생제를 많이 썼는가, 사료는 예, 그냥 좋은 사료를 썼는가, 아니면은 GMO 이런 걸 네. 썼는가 이런 부분에 따라서 다를 수가 있죠. 다르는데 우리가 사실 그걸 알기 어렵단 말이에요. 그쵸. 알기 어렵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한 우려는 우리 환자 본인들이 스스로 잘 생각을 해야죠. 그 이제 GMO 이제 말씀하셨으니까 이제 GMO가 우리가 이제 뭐 가공식품에 많이 들어가고 뭐 콩기름 이런 데도 제가 알기로는 GMO 콩을 쓰는 경우도 있다고 들었는데 그 GMO라는 게 그 유해성이 아직 알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좀 위험하다고 보시는 거예요? 아니면 GMO는 나쁘다는 게 결론이 난 상태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GMO가 이제 우리도 그런 이제 정말 섬세하게 들어가 있는 그런 과학적인 부분을 우리도 단정지어서 잘 알 수는 없죠. 네. 그런데 이제 GMO라는 게 한마디로 유전자 조작이거든요. 네. 특히 이렇게 재배를 할 때 잡초 같은 게 많으니까 잡초를 내가 키우고자 하는 그런 식물만 크고 나머지들을 죽이는 거죠. 죽이는 게 이제 GMO잖아요. 네. 그러면은 GMO를 어떻게 만드느냐면 식물 유전자에다가 네. 동물 유전자를 심는 거예요. 아, 네. 예. 그렇게 해서 같은 제초제를 뿌리잖아요. 네. 제초제를 뿌리지만 GMO로 만든 이것만 안 죽고 살게끔 만드는 그쵸. 거거든요. 동물 유전자. 그러면 식물 유전자에도 동물 유전자를 섞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이 부분들이 우리 몸 안에 들어왔을 때 어떤 역할을 할지 네. 이게 아직까지도 결론이 나 있지는 않아요. 그 우리가 또 뭐 어떻다고 결론을 내서 함부로 말하기도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어쨌든 조금씩 그 논문들이 이런 자료들이 조금씩 유해하다는 것은 나오고는 있고 또 유럽 같은 데는 어떤 이런 부분들을 사용을 못하게 적극적으로 통제를 하고 있잖아요. 네. 어떤 유해성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통제를 했다고 봐야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조금 그런 부분이 좀 약한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대개 우리나라 GMO가 1차 가공품에서는 허가가 안 돼요. 그러니까 GMO 식품을 우리가 직접 먹을 수는 없어요. 그 우리나라에 수입도 안 돼요. 네. 근데 2차 가공을 한 경우, 네. 예를 들어서 기름을 만들었다, 기름을 만들었다, 간장을 만들었다, 네. 동물들이 사료로 먹는다, 이런 부분들 우리나라에 허가가 돼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그래서 요즘에 보면 식품에 보면 non-GMO 뭐 쓰여 있잖아요. 네, non-GMO.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잘 보고 음식을 골라서 먹는 게 그게 우리 환자분들이 GMO를 피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하죠. 그러니까 아직 미지의 영역이 너무 많은 거군요. 이게. 그렇죠. 네. 네. 얼마 어떤 게 나온지는 아직까지 모르지만 어쨌든 유전자를 조작했다는 것, 인공으로 만들었다는 게 어떤 우리 몸에 유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나 그렇게 보는 거죠. 그 2차 가공에서는 우리나라가 이제 큰 규제를 하지 않는다고 하셨잖아요. GMO 식품에 대해서. 그럼 이게 얼마만큼 지금 뭐 만연한가요? 뭐 저는 사실 뭐 과자 같은데 뭐 GMO가 표기되어 있지 않아가지고 이게 얼마나 만연한지가 사실 좀 궁금하긴 하거든요.
그때 모르겠어요. 그 상당히 많다고 그래요. 그런 부분들이 네. 그 우리가 어떤 거기에 대한 통계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정확하게 어떻다고 말하기는 어려운데 네네네. 상당히 이렇게 교수들 이렇게 만나가지고 네. 저는 농대 교수들하고 상당히 교류를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교수분들이 하는 이야기에 따르면은 상당히 그런 부분들이 우리가 모르는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다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이제 모르고 먹는 경우가 엄청 많겠네요. 그러니까. 많죠. 암 만약에 진단을 딱 받았어요. 아까 말씀하신 1cm. 네, 1cm. 암 종양이라고 하나? 그럼 이제 일반인들은 아, 큰일 났다, 진짜. 나 이제 암 걸렸으니까 죽겠다. 이 생각을 하게 돼서 이제 병원을 가게 되잖아요. 근데 이제 선생님께서 책에서 이제 암치료를 서둘러야 되는 경우가 있고 서두르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있다. 이거 어떻게 좀 구분이 되는 건가요? 서두르는 이제 경우는 우리가 이제 1cm 암을 발견했을 때야 크게 서두를 만한 그런 부분들은 없어요. 1cm 암은. 그 다음에 암은 응급한 질환은 아니에요. 네. 암은 병원 중이에요. 네. 어떤 뭐, 이 뭐 뇌출혈이라든지 뭐 뇌졸중, 뭐 심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하고 볼 때 어떻게 더 위중한 병이냐 했을 때 암이 결코 뒤처지지는 않단 말이에요. 네. 그런 병에 비해서. 하지만 심장병이나 뇌출혈이나 이런 부분들은 정말 급한 거잖아요. 시간을 다투는 거잖아요. 근데 암은 그렇지는 않아요. 암은 중한 병이지만 내가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충분히 있어요. 그죠? 그래서 막 급하게 서두르다 보면은 네. 잘못 어떤 치료 선택이 돼서 그로 인한 네. 후유증이라든지 이런 부작용들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네. 그렇게 막 서두르라고 하진 않아요. 그런데 서둘러야 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근데 1cm에서 사실은 서둘러야 되는 경우라 한다면 네. 제가 가장 말하고 싶은 부분은 조직검사예요. 조직검사. 조직검사를 하게 되면 네. 일단 암에다가 바늘로 찔렀어요. 그렇죠. 찔렀잖아요. 네. 그다음에 뺐잖아요. 네. 여기 구멍이 뚫렸죠. 네. 그다음에 암 속에 바늘이 들어갔다 나왔죠. 네, 네. 여기에 묻어 있겠죠. 네. 이런 부분들이 옆에 주변에 퍼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논문에 보면은 하여간 최대한 조직검사를 하면 그 다음 치료 단계를 빨리 진행을 하라. 수술을 해야 된다면 수술을 가능한 빨리 하고 그 다음에 항암을 한다면 네. 항암을 빨리 서둘러라. 그래서 가장 좋은 것은 뭐 일주일 이내에 하라는 그런 자료도 있어요. 근데 네. 일주일 이내에 하기는 정말 어려워요. 우리가 보통 조직검사하고 그 다음 단계에 치료에 들어가는 게 보통 한 달 걸려요. 네, 그렇더라고요. 한 달, 한 달 정도 걸리거든요. 그런데 2개월, 3개월 걸리는 경우도 있어요. 이거는 환자분이 잘못해서 그런 경우도 있고 병원 내 사정으로 해서 네. 빨리 못 해줘서 그런 경우도 있는데 병원 내 사정이라면 어쩔 수 없지만 본인 사정, 그럼 본인이 빨리 하지 못하는 경우는 언제예요? 조직검사 해가지고 이거 못 믿겠어. 나 이거 못 믿어. 네네. 또 다른 병원에 가서 한번 검사 또 해봐. 네. 가서 교수하고 이야기를 해보니까 교수가 시덥지 않아요. 그럼 또 다른 데가. 그러다 보면 두세 달 가는 것은 금방 가버려요. 조직검사를 한 경우에는 그럴 때 빨리 서둘러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이제 암 중에서 성질이 좀 고약한 암들이 있어요. 네. 삼중 음성 유방암을 저는 이제 주로 많이 보는 그런 경우인데 네. 삼중 음성 유방암 같은 경우는 이 성장 속도가 아주 빨라요. 그리고 일반 유방암하고 다르게 줄기세포암이거든요. 6종, 우리가 6종이란 말 들어봤어요? 암도 두 종류로 나뉘어요. 네. 우리가 보통 말하는 암이라는 것은 상피세포에서 시작하는 것을 암이라고 하고 네. 근육이나 그 다음에 연골이나 뼈 이런 데서 시작하는 것을 6종이라고 해요. 아, 네. 그 6종은 암 중에서도 상당히 잘 낫지를 않고 예후가 안 좋은 것을 6종에 해당이 되는데 근데 삼중 음성 유방암이 거기에 해당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삼중 음성 유방암이라든지 이렇게 육종이라든지 이런 경우는 네. 진행이 빨라요. 처음 발견을 해가지고 얼마 안 됐는데도 진행이 빨라요. 제가 어제예요, 어제. 네. 어제 우리 환자 한 분을 봤는데 네. 이 환자가 진단을 받았을 때 사이즈가 1.2cm였어요. 네. 근데 삼중 음성인데 우리가 성장 속도 KI67이 한 70% 정도의 아주 빠른 성장 속도였어요. 네. 두 달 만에 2.8cm가 된 거예요. 두 배 이상 늘었네요. 그렇죠. 그 삼중 음성은 그렇게 빨라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빨리 서둘러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가능한 한 이런 3종 음성이나 6종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암 종류로 따지면 이제 애우들이 별로 안 좋은 암이 폐암, 그 다음에 간암, 그 다음에 췌장암 이런 암들 종류로 따졌을 때 이런 암들은 조금 빨리 서둘러야 되고 그래서 어느 정도 신뢰성 있는 진단이 나오면은 그걸 믿어야 되는데 제일 이제 문제가 못 믿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죠. 못 믿어서 예. 쇼핑을 의료 쇼핑을 해야 되는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이 느긋하게 쇼핑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이런 암에서는 아니라는 거죠. 근데 이런 경우가 아닌 경우는 1cm 정도 되면은 우리가 뭐 한두 달 정도 여유를 가지고 그 정도의 여유는 있다고 봐요. 예, 그러니까 환자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이제 내가 암에 걸렸다고 하면 너무 이제 중간병에 걸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좋은 의사 선생님 만나야겠다라는 생각도 일단 강하고 또 이제 웬만하면 좀 큰 대학병원 이런 데를 많이 찾잖아요. 선생님께서는 이게 그렇게 막 다니다 보면은 내가 그냥 그 선생님들을 잘 만나서 그 치료를 받는 게 수술이나 치료를 받는 게 중요한 건지 아니면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냥 일정이 빠른 그런 선생님 만나서 하는 게 좋은 건지 어떤 게 좋은 건가요? 가장 좋은 거는 내가 가장 신뢰를 할 수 있는 의사를 만나는 게 뭐 가장 이상적이죠. 그 다음에 시설이 좋고 신뢰할 수 있는 의사. 그렇다면 이제 가장 좋은데 그게 사실 쉽지는 않아요. 그렇죠. 쉽지 않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 환자분들이 대개 선택하는 기준이 유명한 병원. 그렇죠. 그 다음에 우리 집에서 가까운 병원. 그 다음에 또 뭐예요? 소개해주는 병원.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복불복이 될 수 있는 거라. 복불복이죠. 복불복이 될 수가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 환자들이 너무 서두르지 않고 내가 스스로 주치의를 찾고 내가 치료하고자 하는 병원에 대한 정보를 얻어야 돼요. 그게 제일 중요해요. 그게. 그런데 누구 말을 믿고서 누구 뭐 우리 옆집에 누가 어느 병원에 의사였는데 그 사람한테 잘 아니까 해보자. 그거에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 가지고 있는 암에 대한 수술이라든지 이런 거 했을 경우에 어떤 통계적으로 많은 케이스를 해본 의사들 그 다음에 그런 병원들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을 본인들이 서치를 해야 돼요. 외국 같은 미국 같은 경우는 이것만 해주는 그런 사이트가 있어요. 우리나라는 그런 정보 사이트가 없는데 미국은 있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무슨 암에 몇 기다 하면은 어느 주에 어느 병원에 어느 의사가 당신한테 맞습니다. 이거 찾아주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게 없어요. 그래서 좀 아쉬운 부분이 있고 제가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어떻게 하면은 좀 할 수 있겠는가 한데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조금은 그런 부분이 어렵고 왜 그러냐면 특히 병원들이 제공해주는 통계 자료가 우리나라는 정확하지 못해요. 맞아요. 어쨌든 본인이 열심히 차지한다는 거예요. 그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너무 유명하다 해서 내가 간단하게 할 수 있는 수술인데 막 유명한 사람들만 찾으려고 하다 보면은 대기하는 시간 길어지고 오히려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간단한 것은 가까운 병원이라든지 거기에 맞춰서 하고 그런데 내가 수술이 난이도가 높고 그 다음에 암도 뭐 희귀암이고 그래서 정말 이것만 집중적으로 연구를 하고 했던 교수를 차지한다 그러면 그건 차지하죠. 그렇기 때문에 암에 따라서 다른 거고 암은 치료를 할 때 있어 너무 서둘러서도 안 되고 또 너무 느긋해서도 안 되고 너무 어떤 한 부분에 집착해서도 안 돼요. 암을 얘기할 때 이제 기수로 얘기를 하잖아요. 네, 기수. 근데 1기, 2기, 3기, 4기 이 네 개의 기수로 구분하는 건가요? 이 구분은 뭐 암의 크기로 결정이 되는 거예요? 아니면 어떤 걸로 결정이 되는 거예요? 이제 암의 크기도 관여가 되고요. TNM이라는 게 있어요. T는 튜머, 크기. 그다음에 N은 노드, 해서 림프절 전이가 있느냐 없느냐. 그다음에 M은 메타스테시스, 해서 전이가 있느냐 없느냐. 거기에 따라서 달라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인 기준으로 보면 우리가 암이 있는데 암은 우리가 상피세포에서 만들어지거든요. 그럼 만들어지면 요 밑에 받침대가 하나 있어요. 세포에. 이 받침대를 넘었느냐 안 넘었느냐. 안 넘었으면 1기예요. 넘어서 기저부로 가거든요. 그보다 받침대를. 기저부로 가는데 기저부 밑에 아주 조그마한 림프절들이 있잖아요. 여기까지 전이가 됐다. 그러면 2기. 그 다음에
요 근방의 주변에 있는 림프절이 전이가 됐다. 그러면 3기. 그 다음에 다른 장기나 조직에 멀리 갔다. 그러면 이제 전이가 된 경우잖아요. 그러면 4기. 이렇게 봐. 그럼 말기암이라고 하는 거는 4기를 얘기하는 건가요? 4기하고 말기하고 달라요. 달라요? 환자분들이 4기는 말기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네. 이제 그렇지는 않고요. 우리가 전이가 되더라도 우리가 어떤 치료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네. 뭐 예후에 이제 떨어지겠지만 전이가 돼서 그럼 이제 전이가 되면 일단 4기라 하지만 말기라고 하면은 더 이상 어떤 치료하기가 어려운 단계까지 왔다. 그 다음에 우리가 남은 여생이 얼마 정도밖에 안 된다. 네. 이제 이런 걸 가지고서 말기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지. 네. 4기라 해서 어제 지금 유방암인데 폐에 조그마한 게 하나 전이 됐다. 네. 이게 말기다. 그렇게 보지는 않아요. 1, 2, 3, 4기는 뭔가 의학적으로 객관적인 기준이 있는 거고 말기는 이 환자의 상황이나 여러 가지 그렇죠. 복합적으로 해서 의사가 더 이상 치료를 네. 해가지고 좋아질 가능성이 없다. 그리고 남은 수명이 얼마 남지 않은 것 같다. 네. 이제 이런 판단을 내릴 때가 이제 말기죠. 그럼 이제 대개 그 암 환자분들이 암을 발견해서 병원에 오는 경우는 몇 개일 때가 많은 거예요? 네. 예전에는 우리가 증상이 나왔을 때 병원에 왔잖아요. 네. 그래서 뭐 예를 들어가지고 뭐 각혈을 한다. 네. 그래서 가서 보니까 폐암이더라. 그런 경우가 많았는데 네. 요즘에는 우리나라가 의료 시스템이 좋아요. 네. 2년에 한 번씩 무조건 종합검진을 의료 검진을 해야 하잖아요. 그 다음에 또 개인들이 자기가 직접 돈을 들여가지고 종합검진을 받잖아요. 그래서 요즘에는 조기 발견이 많죠. 네. 예? 일기에서 발견하는 비율이 높아지잖아요. 그러니까 갈수록 이게 검진이 많아 좋아지고 그 다음에 장비들이 좋아져서 네. 특히 요즘에는 진단 장비들이 엄청나게 좋아졌어요. 근데 요즘에는 오히려 또 너무 빨리 발견하고 너무 아주 적은 사이즈에서 발견을 해서 문제가 될 수도 있어요.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요즘에는 일단은 조기 발견이 훨씬 비율이 높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럼 이제 암 환자 발생률은 올라가고 생존율도 올라가겠네요. 조기 생존율이 많이 높아졌죠. 지금 평균 생존율이 네. 한 73%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네. 예전에는 암에 걸리면은 와 나 죽나 네, 이 생각부터 했잖아요. 네, 네. 근데 요즘에는 그렇진 않아요. 암은 일단 만성 질환이 이렇게 보는 거죠. 아. 우리 만성 질환들은 많잖아요. 네. 이런 부분들이 해당이 된다고 봐야죠. 그리고 내가 안 좋아질 가능성보다는 좋아질 가능성이 훨씬 많다. 대신 내가 노력을 하고 치료를 열심히 하면 더 좋아질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암을 일으키는 주범이 장이라고 하셨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암에 걸리거나 뭐 암의 그 징후가 있으신 분들은 대부분 장애에 대한 트러블 갖고 있다고 이해되나요? 그 장이 이제 면역에 네. 면역을 역할을 주는 게 우리 적이 어디에 있어요? 네. 우리 주변 환경에 있죠. 근데 이게 가장 밀접하게 접촉이 돼 있는 부분은 장이에요. 피부는 방어막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피부를 뚫고 뭐가 못 들어와. 네. 피부는. 그런데 장을 통해서 모든 우리가 먹는 음식이 몸 안에 흡수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장은 한마디로 휴전선이라고도 이게 외부에서 음식 속에 들어있는 유해 물질들 네. 그러면은 우리 몸에 못 들어오게 막아야 하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우리 몸에서 면역 세포들이 만들어지는 것은 골수에서 만들어지지만 면역을 어디를 지키기 위해서 가장 많이 만들어지느냐 장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모든 면역 세포들이 장에 다 달라붙어 있어요. 우리나라의 휴전선에 가면 군인들이 거의 다 거기 다 있잖아요. 네네. 마찬가지예요. 우리 몸에서는 장에 다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몸의 면역이 장에 집중되게 만들면은 그만큼 내 건강은 덜 좋은 거예요. 장에 있는 면역이 내 몸 안에 다른데 내가 암이 만들어질 수 있는 곳에 가가지고 암세포에 대해서 경계를 하고 뭐가 만들어지면 없애고 면역이 거기에 가 있어야 하잖아요. 네. 그런데 장이 나쁜 사람들은 네. 면역 세포들이 장애가 다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다른 데 있는 방어를 할 힘이 많이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장을 좋게 만들어줘야 돼요. 네. 암이 있는 분들은. 그렇기 때문에 저는 우리 환자분들한테 이 장이 안 좋은 부분은 무조건 고치라고 해요. 그런데 우리 환자분들이 내가 장에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를 잘 몰라요. 우리 환자분들이 나는
잘 체한다. 네. 복통이 잘 일어난다. 네. 아, 이러면은 장이 안 좋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사실은 그거는 정말 이제 어느 정도 한도를 넘어선 거예요. 한도를 넘어섰기 때문에 증상으로 나오는 거고 우리가 일단은 장이 안 좋다. 면역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아주 사소한 거예요. 왜냐하면 음식 먹고 소화가 30분 내에 안 되고 그득 해가지고 1시간 정도 유지를 한다. 이것 자체도 안 좋은 거예요. 그 다음에 트림을 많이 한다. 네. 그것도 이미 안 좋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가 방구를 잘 낀다. 네. 근데 그 중에서도 냄새가 난다. 그럼 더 안 좋은 거예요. 그 다음에 속이 가끔 더부룩하다. 네. 변비가 있다가 안 좋은 거예요. 근데 우리 환자분들이 변비 기준을 몰라요. 변비 기준 알아요? 제가 아는 선에서는 절대적인 그 시간의 분이 중요하다기보다는 내가 이렇게 앉았을 때 뭐 바로 나오면 변비가 아닌 거고 그렇게 알고 있는데 아니고. 그것도 괜찮은 기준. 네네.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네. 변비라고 하면은 네. 우리가 먹는 음식이 입에 들어가서 네. 변으로 나올 때까지 걸리는 시간 30시간이에요. 그러면 30시간을 벗어나면 늦게 나오는 거죠. 30시간 이내에 변을 봐버리면은 네. 정상적인 거잖아요. 근데 이 30시간에도 어떤 사람들은 이것도 불편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쵸. 방금 이야기했잖아요. 네. 내가 불편하다는 거. 그런데 우리가 기준으로 따지면 이 30시간 정도까지는 괜찮은 걸로 돼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우리 몸에서 음식이 들어가서 네. 우리 몸에 이제 세균들이 만들어지잖아요. 네. 안에서. 세균들은 가능한 한 빨리 빠져나와야 되잖아요. 빠져나와야 되는데 음식이 들어가지고 오랫동안 이 세균을 붙잡고 있게 되면 이 세균들이 나쁜 일을 해요. 장 안에서. 그래서 문제를 만들기 때문에 그런 세균이 많아지면 이게 장 점막을 손상을 준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빨리 빠져나가줘야 돼요. 변비가 생겼을 경우에는 네. 일단은 내가 어떤 내가 변비가 있는지 네. 잘 모르겠다 네. 했을 때는 그런 기준을 삼아볼 수 있어요. 내가 먹은 음식이 30시간 이후에 나오면 변비다. 또 변비에 대해서 개념을 우리 환자분들이 잘 모르니까 네. 내가 변 볼 때 막 변이 엄청 굵어가지고 막 잘 나오기가 어렵다. 네. 이러면 변비다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네. 또 어떤 사람은 시간이 막 며칠이고 걸려도 안 나온다. 네. 이런 사람이 있고 또 어떤 경우는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틀이 지났는데 이틀 지났으면 48시간 지났으니까 우리가 변비 기준이잖아요. 그쵸. 근데 이틀이 지나도 자기 불편한 게 없었어. 항상 네. 나는 이틀에 한 번씩 봐. 네. 그럼 이걸 변비로 봐야 될 건지 네. 정상적인 변을 봐야 될지. 네. 일단은 장에 대해서는 경계심을 갖는 게 좋다. 아, 정상적인 상황 아니다 네. 일단. 네. 그래서 장에 대한 부분은 이 무조건 어떤 증상이 있으라기보다도 제가 말한 이런 부분들이 있다면 장이 안 좋다고 생각을 해야 돼. 그러면 내가 암에 걸렸다 하면 장을 기능을 개선을 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변 색깔도 중요해요. 변 색깔도. 변 색깔이 쑥색이라든지 네. 진한 갈색이라든지 이건 좋은 거 아니에요. 가능한 한 황금색. 네. 그래서 황금색 변이 좋은 거잖아요. 네. 쑥색이라든지 진한 갈색이라든지 약간 거무스름하게 나오는 변들이 있으면 장에 어떤 문제가 있다. 그러면 이런 경우에 이제 해독이 필요한 거죠. 그 다음 우리가 혈액검사를 해가지고도 해독을 해야 될까 말해야 될까 알 수도 있거든요. 근데 변 색깔을 보거나 변비가 있거나 이러면 우리 장 안에 노폐물들이 많을 거고 좋지 않은 세균들이 많을 거고 이런 부분들을 있을 거라고 미리 짐작해서 조절을 해줘야 됩니다. 선생님에 대해서 이제 좀 알아가다 보니까 매주 이제 월요일마다 환자분의 그 소변 검사를 해서 그 산성도를 체크하신다고 산성도를 좀 중요하게 보시는 이유가 있으신가요? 소변을 가지고 체크는 아니에요. 그럼 혈액으로 하는 거예요? 아니요. 네. 혈액도 아니고 네. 침을 해요. 침을. 아, 침으로? 왜 침을 하냐면 우리가 소변이나 혈액을 하면 정확할 것 같죠. 근데 우리 몸은 우리가 산성도가 네. 7.35에서 7.45로 엄격하게 정해져 있어요. 혈액에는. 네. 네. 그러면 이 범위를 절대 벗어나질 않아요. 그러니까 실제 내 몸이 산성화가 돼 있어도 혈액 검사하면 7.35에서 7.45 사이에 있어요. 혈액은. 혈액이 무너지면 그거는 질병 상태로 가버리는 거기 때문에. 네. 그렇기 때문에 혈액은 어떻게 보면은 산성도가 산성화가 됐는가 안 됐는가를 검사하기엔 기준이 안 돼요. 중요한 것은 어디예요? 암 주변에가 산성화가 되냐 보는 거예요. 네. 근데 소변은 또 정확성이 떨어지냐면
소변은 내가 어떤 음식을 먹었느냐에 따라 달라요. 우리 몸에 혈액은 정해져 있다 했잖아요. 7.3이 7.45예요. 근데 내가 산성 음식을 막 먹었어. 네. 그러면은 이게 유지가 안 되잖아요. 그쵸, 안 되죠. 그러면 어때요? 소변을 다 뽑아버리는 거예요. 아... 소변을 빠져버리니까 산성 음식을 많이 먹으면 소변은 완전 산성화가 돼갖고 나온 거죠. 이거는 내 몸의 산성화가 아니고 먹은 음식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침은 암 바로 주변에 간지력이라는 게 있거든요. 네. 혈관하고 세포 사이에 간지력이라고 있어요. 이 간지력에 산성화가 돼 있느냐 안 돼 있느냐 이게 중요해요. 암세포 주변은 간지력이거든요. 그럼 이건 우리 침은 간지력에 해당이 돼요. 그러니까 간접적으로 침에 대한 산성도를 체크하는 게 가장 정확해요. 그 다음에 또 어느 시기에 측정을 하느냐에 따라서 하루 중에 달라요. 아침에 막 일어났을 때 네. 하고 그 다음에 잘 때, 오후 다 달라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한 번 체크를 해가지고 이 사람이 산성화가 됐다 안 됐다를 말하기 어렵단 말이에요. 그래서 되게 가장 많이 쓰는 방법은 아침에 막 기상하자마자 침을 가지고 산성도를 체크를 하고 또 아니면은 30분 후에 그래서 체크를 해가지고 막 기상했을 때 산성도가 6.7 이하다. 네. 리트머스 시험지를 가지고 체크해서 6.7 이하다. 그러면 산성화가 되어 있다. 그 다음에 30분 후에 체크를 해가지고 7.0 이하다. 그러면 산성화가 되어 있다. 이렇게 봐요. 우리가 리트머스 시험지를 가지고 체크를 하는데 이 리트머스 시험지가 일반적으로 우리가 네. 그 쓰는 리트머스 시험지가 아니고 아주 세분화돼서 볼 수 있는 특화된 리트머스 시험지가 따로 있어요. 네.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산성화를 체크해야 되는데 산성화가 그러면은 어떤 부분에서 중요하느냐. 우리 암이라고 하는 것은 네. 산성물질을 몽땅 만들어내요. 그냥 포도당을 이용을 해서 젖산을 만들어내잖아요. 그쵸. 그래서 암세포는 주변을 젖산을 많이 만들어내는데 암세포가 쓸 수 있는 에너지를 만들기 위해서 그 포도당을 사용을 하고 그 과정에서 젖산을 나오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암은 젖산이 필요해요. 암세포는 이 우리 정상세포로부터 항상 공격을 받아요. 네. 면역세포가 와서 계속 공격을 할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여기서 살아남아야 돼요. 이게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하나가 산성화를 만들어 놓으면 면역세포가 공격을 잘 안 해요. 그냥 악착같이 그래서 산성화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공격을 잘하게 만들려면 어때요? 산성화를 못 만들게 해야 되겠죠. 그렇죠. 그러기 때문에 우리 몸에 산성화를 만들지 마라 하는 거고 산성도 체크를 해야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특히 악성암일수록 더 그래요. 우리 몸을 산성화시키는데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게 음식인가요? 그렇죠. 음식이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 환자분들이 본인들이 먹으면서 나 산성 음식 먹고 있어. 그래서 안 하는 경우가 많아요. 네네. 그런데 모든 사람이 가장 많이 먹는 게 산성 음식이에요. 왜냐하면 봐요. 우리가 3대 영양소가 뭐죠?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그렇죠. 네. 세 가지죠. 네. 탄수화물은 나중에 대사가 되면 뭘 만들어요? 젖산을 만들죠. 네. 젖산, 강산이에요. 네네. 단백질을 먹으면? 아미노산이 되죠. 네. 아미노산이. 네. 그 다음에 지방 먹으면 지방산이. 그러니까 모든 음식은 산성이에요. 산성. 그렇기 때문에 음식을 많이 먹으면 일단은 산성화가 된다는 거예요. 3대 영양소로. 지방, 단백질, 탄수화물. 네. 네. 그러면 이 산성화를 막기 위해서 우리 몸에서 우리가 필요한 것들은 뭐예요? 바로 미네랄이에요. 미네랄. 네, 미네랄. 미네랄은 특히 이제 우리가 칼륨. 네. 우리가 칼륨이 많은 음식을 먹으라는 게 방송에 종종 나오죠. 네. 이렇게 어떤 패널들 나와가지고 뭐 칼륨이 많은 음식, 뭐 토마토, 뭐 네. 바나나, 뭐 비트, 뭐 나오잖아요. 그래서 칼륨을 많이 먹으라 하냐면 칼륨이 알칼리 미네랄이에요. 그리고 칼륨은 우리가 세포 안에 물을 많이 채우게 하는 역할을 하는 미네랄이 칼륨이에요. 칼륨을 많이 먹으면 세포 탈수를 막아줘요. 네네. 그래서 그런 것도 영향을 주지만 산성화를 막는. 그 다음에 칼슘, 마그네슘. 이건 알칼리 토 미네랄이에요. 칼륨은 알칼리, 칼슘이나 마그네슘은 그러니까 알칼리 쪽에 가깝다. 그래서 네. 알칼리 토 미네랄인데 이게 칼슘이나 마그네슘, 칼륨이 많은 음식을 먹어야 이 산성화를 막고.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네. 물이에요. 물. 물은 우리의 중성이잖아요. 네, 네, 네. 그러니까 물을 많이 마시면 산성분도를 막아주잖아요. 희석을 해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물을 마시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물 마실 때 우리가 미네랄을 같이 이렇게 하면 훨씬 더 산성화를 막아주는 효과를 높일 수 있고. 그러니까 암은 일단은 저는 그래요. 가장 쉽게 할 수 있으면서도 본인이 노력해서 할 수 있는 것은 산성화를 막는 일이라는 거예요. 산성화되면 면역도 떨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이제 그 암세포들이 그 산을 좋아하는 거고 그 산을 뭔가 희석시키고 좀 적게 하는 게 미네랄이라는 말이죠. 산을 좋아하는 게 아니고 네. 산성화를 만들어 놔야 지가 안 죽어요. 아... 면역세포가 접근을 못하게 방어막을 만들어주는 거죠. 산성화를 해야 된다. 그럼 이제 그 암을 굶겨 죽이는 방법은 어떤 게 있는 건가요? 우리가 그 네. 책들 많이 나오잖아요. 네. 암을 굶겨 죽인다는데 네. 천만에 암은 절대 굶어 죽지 않아요. 네. 굶어 죽지 않아요. 암이 네. 암을 가진 사람보다 30분 후에 죽는다는 거예요. 아 나보다 더 산다. 그렇죠. 30분을 더 살아요. 네. 그런데 네. 우리가 그러면 어때요? 우리가 안 먹었어. 굶었어. 굶으면 나는 굶어요. 진짜 굶는 거예요. 네. 내 암은 굶을까요? 안 굶는다는 거예요. 네. 왜냐? 내 몸에 있는 거 다 갖다 써요. 나는 내가 움직이려면 근육이 필요하잖아. 네. 내 보온을 하려면 지방도 필요하고 내가 굶었을 때 갖다 쓸 재료들의 간이나 지방이 있단 말이에요. 이걸 갖다 써야 되는데 안 주면은 처음에 갖다 쓰다가 내 먹을 거 없어져. 나는 기아에 허덕여. 근데 암세포는 내가 필수적으로 가지고 있는 근육 지방까지도 다 빼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암 있는 사람들이 어때? 체중이 쑥 빠지고 빼빼 말라버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굶어 죽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너무 극단적으로 암을 굶어 죽인다 이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단식을 해요. 맞아요. 단식하는 건 저는 절대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예전에는 암 치료법이 없을 때는 단식을 많이 했어요. 네. 뭐 한 15일씩 단식도 하기도 하고 네. 막 이래 했는데 결과적으로 단식을 하는 이유는 네. 암세포를 굶어 죽이기 위해서 했던 게 보다는 해독 때문에 했던 거예요. 내가 굶으면은 우리 지방이나 그동안 몇십 년 동안 살면서 내 몸 안에 노폐물, 중금속이라든지 이런 찌꺼기들이 꽉 끼어 있는 부분들을 다 끄집어낸 거예요. 끄집어내서 그걸 정리하기 위해서 단식을 했는데 암 환자분들이 이 단식을 암세포를 굶어 죽인다고 네. 하는데 그런 극단적인 방법을 쓰는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암세포는 굶어 죽지는 않아요. 그러면 왜 우리가 소식을 하고 적게 먹고 하게끔 하느냐. 단지 뭐냐면 암세포가 가져갈 수 있는 영양소를 줄이는 거예요. 우리가 먹는 것을 만약에 예를 들어 가지고 내가 100g을 하루에 필요하다. 네. 근데 내가 120g을 먹었어. 그러면은 20g이 어디로 가느냐. 암 환자들한테는 암세포가 가지고. 그러니까 어때 내가 가능한 적게 먹으면 암세포가 그날 가져갈 수 있는 것을 줄이잖아요. 네네. 그럼 성장을 줄일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음식을 이렇게 우리 환자분들이 먹을 때 평소 때 자기가 먹는 양이 있잖아요. 네. 그러면 저는 암 환자들한테 양을 줄이라고 그래요. 어느 정도까지 줄일 수 있냐? 3분의 2까지 줄일 수 있어요. 우리 인간은 음식이 내가 배가 고프지 않다고 하는 게 있잖아요. 네. 고프지 않다고 하는 게 나한테 그날 필요한 적정량을 먹는 거라고 생각해? 그렇게 보죠. 네. 근데 인간은 절대 안 그래요. 진화적으로 볼게요. 네. 수만 년 전에. 네. 지금은 우리가 재배를 하고 막 사육을 해서 뭐 얼마든지 얻어서 먹지만은 그 당시에는 그렇게 못했잖아요. 네. 어떨 때는 먹을 수 있는데 어떤 때는 막 계속 굶어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렇게 유전자에 뭐가 있냐면 음식은 항상 풍족할 때 많이 먹어줘야 하는 게 있어요. 네. 그래야 나중에 배가 고플 때 그걸 갖다 쓰게. 그러니까 내가 충족해서 충분히 먹는다는 것은 잉여분까지는 같이 계산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비축하기 위해서 비축분까지 먹어야 내가 편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족을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비축분은 빼자 그 말이죠. 네, 네. 그러니까 3분의 1 정도는 빼도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암세포가 가져가는 양이 줄어들어요. 줄어들어서 암세포를 굶겨 죽이는 게 아니고 그냥 굶기는 거죠. 조금 줄이는 거.
그런 개념으로 생각을 해야 되는데 암세포를 굶겨서 죽인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 힘들어지는 게 있어요. 단식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네. 그렇지만 요즘에 뭐가 있어요? 저탄고지. 맞아요. 그래가지고 탄수화물을 줄이고 네. 지방을 늘린다. 자, 이런 걸 하잖아요. 네. 이런 게 하는 게 우리가 극단적으로 가는 거 이건 별로 안 좋아요. 탄수화물을 아예 줄여버리고 지방만 먹는다. 왜냐하면 우리가 암세포가 에너지를 주로 쓰는 것은 탄수화물이에요. 그 다음에 단백질도 갖다 써요. 그런데 지방은 별로 그렇게 갖다 쓰지를 못한다. 이런 개념이거든요. 네. 그래서 지방만 넣어주고 탄수화물을 줄여버리면 암세포가 가져갈 수 있는 에너지원인 탄수화물은 못 가져가고 지방만 이렇게 넣어주면은 정상세포만. 그런데 이게 문제점이 있는 게 오래 못해요. 비계덩어리 하루 종일 먹으라 하면 못 먹죠. 네, 그렇죠. 하루만 지나도 못 먹는데 이거를 계속 한다는 것은 어렵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이게 이제 케톤식이라고 하잖아요. 네. 케톤식, 네. 케톤식. 이게 케톤이 오래되면은 이 신장 기능을 좀 나빠지게 만들어요. 그 다음에 케톤식을 하는 사람들은 냄새가 많이 나요. 네. 케톤 냄새. 예, 냄새가 많이 나고 그래서 이게 유지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극단으로 가는 것은 네. 피해야 되고 그 다음에 저탄고지도 완전 극단으로 가는 이런 방법은 유지하기도 어렵지만 사실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같이 있어요. 네. 그래서 우리가 요즘에 말하는 단식은 암을 좀 굶게만 만드는 거. 굶겨 죽인다고 생각을 하지 말고 굶게 만드는 것까지는 좋아요. 그런 부분에서는 소식이라든지. 저는 우리 환자분들한테 보내줄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간헐적 단식이죠. 간헐적 단식. 자, 이런 부분들이 중요하죠. 예를 들어가지고 아침하고 점심만 먹는 거예요. 네. 그러면 저녁을 굶어버려요. 저녁을 굶으면 점심 먹고 그 다음날 아침. 가지가 보통 16시간요. 네. 그 16시간 동안 굶는 거예요. 그 간헐적 단식은 권할 만해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이게 소식을 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야채를 많이 먹어버리면 탄수화물이나 아니면 지방 단백질을 적게 먹을 수밖에 없잖아요. 네. 뭐 일단은 배가 고프지 않게끔 만드는 것은 위를 갖다가 채워버려야 되는 거거든요. 위를 채식으로 해서 먼저 싹 채워버려요. 그 다음에 그리 되면은 밥이 잘 안 들어가요. 고기도 잘 안 들어가고. 그런 방법들이 있는 거죠. 절대 암은 절대 굶어 죽지는 않아요. 단지 우리가 성장을 늦추기 위해서, 암을 조절하기 위해서 우리가 적게 먹는 것은 도움이 된다고 봐요. 근데 보통 이제 그 뭐 대학병원을 다녀온 암 환자분들에게 들으면은 이제 선생님들이 이제 잘 먹어야 된다 이래가지고 이제 그 암 환자분들의 인스타그램 같은 거 보면은 고기 뭐 장어 이런 엄청 보양식들을 엄청 챙겨 먹거든요. 아프기 때문에. 그거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네 결국. 그러니까 우리가 잘 먹는다는 거죠. 네. 말 자체는 우리 보통 많이 먹는 이런 개념으로만 생각하고 말하는데 네. 어떻게 퀄리티 있게 먹느냐가 정말 잘 먹는 것 같아요. 우리 암에서 음식은 균형이 중요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암이 아닌 사람들이 네네. 식사에 보통 탄수화물을 60%, 그 다음에 지방 20%, 그 다음에 단백질 20% 네. 이렇게 먹는 게 이제 일반적인 거거든요. 그런데 네. 암 환자들은 좀 바꾸는 거예요. 오히려 지방 비율을 높이는 거예요. 그 다음에 탄수화물을 뭐 한 20, 30%로 줄이고 네. 단백질은 일정해야 돼요. 왜냐하면 지방은 우리가 먹잖아요. 네. 남으면 저장을 해요. 되게 뱃살이잖아요. 네. 지방. 그래서 우리가 먹는 음식이 남으면 전부 다 중성지방으로서 저장을 하거든요. 네. 지방은. 그 다음에 우리가 탄수화물이잖아요. 탄수화물도 먹어서 남잖아요. 그러면 이게 중성지방으로 바꿔가지고 저장을 해버려요. 근데 단백질은 달라요. 단백질은 우리가 먹고 남잖아요. 네. 그러면 전부 다 신장으로 해서 다 빼내버려요. 신장으로. 근데 우리가 잘 먹는다 그러면 우리가 뭐 이 지방보다도 우리가 단백질을 많이 먹는 걸로 고기를 많이 먹는 개념으로 많이 생각하잖아요. 네. 그런데 이걸 많이 먹으면은 안 좋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특히 수술하거나 항암하고 나면은 막 이제 뭐 장어도 먹고 보양식이라 해가지고 뭐 닭고기 먹고 뭐 하는데 저는 우리 암 환자들한테는 그 부분이 도움이 안 된다. 그 이유 중에 가장 큰 거는 단백질은 절대 우리 몸에서 저장이 안 돼요. 유일하게 저장할 수 있는 게
근육이에요. 그런데 대개 암 환자들이 항암하거나 수술하거나 하는 동안에 근육이 다 빠져버려요. 못 움직이고 하니까. 그러면 저장할 데도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날 먹은 거 그날 다 빠져나간다고 생각해야 돼요. 오히려 신장만 괴롭히는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잘 먹는다는 것을 많이 먹고 막 고기를 많이 먹는데 잘 먹는다 생각하고 절대 하시면 안 되고 네. 암 환자들 균형인 경우가 중요하고 그다음에 제가 앞 시간에도 이야기했지만은 소식 그렇게 가는 게 절대 우리가 단백질 같은 경우에 우리 한국 사람들 생활 수준에서 부족한 거 없어요. 그러면 이제 그 좀 항암 작용이 강한 뭐 식재료라든지 음식 같은 거 혹시 추천해 주실 만한 거 있나요? 우리가 항암 음식이라고 하면은 옛날 타임즈에 보면은 10대 음식에 가지고 나온 게 있어요. 그 제 1번이 마늘이. 마늘. 마늘. 항암 음식 제 1번이 마늘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마늘이라든지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렇게 항암 음식이다 했을 경우에 거론돼 있는 부분들이 마늘. 특히 그 마늘이 십자화과 식물이거든요. 꽃이 이렇게 십자 모양으로 노랗게 피는 그런 이제 식물들이 마늘, 그다음에 뭐 부추, 배추, 무, 브로콜리. 자, 이런 게 이제 전부 다 십자화과 식물이잖아요. 십자화과 식물이 항암 식단이 대부분 다. 그다음에 지금 이제 뭐 캐르세틴이 많은 이제 양파. 그 다음에 고구마. 사실 고구마가 이 아주 좋은 음식이에요. 고구마는 우리가 면역 검사를 해보잖아요. 가장 면역을 NK세포 활성도를 높이는 음식이 제1번이 고구마로 나와요. 감자는 아니에요. 감자는. 고구마 속에는 고구마 먹으면 우리 줄기 걸리죠. 네네. 감자는 걸리는 게 없는데 고구마 줄기죠. 그래서 그게 바로 이뇨린이거든요. 그래서 식이섬유 역할도 하면서 우리 장을 좋게 해주는 역할, 면역을 높여주는 역할을 다 가지고 있는 게 고구마. 근데 고구마는 가능한 찐 것보다는 생것으로 먹는 게 생으로? 생으로 먹는 게 이게 익히면은 이게 당도가 높아져요. 그렇죠. 당도를 낮추기 위해서는 생으로 먹는 게.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파이토케미칼이 많은 음식들이 이제 우리 항암 음식이잖아요. 그러면 파이토케미칼들이 많은 게 아까 양파에서 캐르세틴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포도에서는 레스베라톨이라는 게 있고, 사과에서는 피세틴이라는 게 있고, 그래서 이런 파이토케미칼들이 많이 들어있는 음식들. 그런데 사실 가장 좋은 것은 요즘에 과학이 발달을 했잖아요. 그러면 나한테 가장 어떤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는 음식들 요즘에는 검사해버리면 돼요. 혈액 검사해버리면 뭐는 면역을 올리고 뭐는 못 올리고 다 나오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어떤 내 유전자 분석 나오잖아요. 유전자 분석하면 어떤 내 암에 어떤 유전자들이 변이가 왔다는 게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어떤 파이토케미칼들이 끈다는 게 다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요즘에는 맞춤형으로 가면 돼요. 자, NK세포 면역을 높여야 되겠다. 그러면 램 검사하면은 어떤 음식이 내 건 면역을 높인다 나오면 그 음식 먹으면 되고 내 암에 조직 검사를 해보니까 유전자 변이가 어떤 것들이 변이가 나왔다. 아 그래? 그러면 요 변이 된 이 유전자를 조절할 수 있는 파이토케미칼들이 어떤 거다. 그러면 그 파이토케미칼들이 들어있는 음식은 어떤 거다. 다 과학적으로 할 수 있어요. 유전자 조직 개별화를 말씀하셨잖아요. 그 얘기는 뭐 어떤 사람한테는 이제 마늘이 가장 좋은 항암 음식이 된다는 얘기고 어떤 사람한테는 고구마가 가장 항암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항암 음식 마늘이 1번이랬잖아요. 그러면 모든 사람한테 마늘이 항암 효과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 달라요. 마늘이 우리가 검사를 해보면 효과가 있는 게 한 60에서 70%예요. 즉 뭐냐면 100명이 있으면 60명에서 70명은 항암 효과가 있지만 30명에서 40명 아무 효과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요즘에는 맞춤형으로 내가 열나게 먹었는데 나한테 도움이 안 됐어 봐요. 아무 소용없는 거죠. 그냥 허울 좋게 항암 음식을 먹었다는 것밖에 없는 거지 실제 내 몸 안에서는 도움이 하나도 안 돼요. 암 치료와 그 체온의 관계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어요. 체온. 그러니까 암 환자분들은 뭐 좀 따뜻하게 다니는 게 좋은 건지 아니면 뭐 차갑게 뭐 시원하게 어떤 게 좋은 건가요? 따뜻하게 하는 게 좋죠. 진화 이야기를 나는 많이 하거든요. 진화하는 과정에 우리가 몸에서 열이 나는 때는 언제겠어요? 뭐 만 년 전, 10만 년 전에 우리 인류가 열이 나는 상황이 됐다. 그건 뭐겠어요? 감염이에요. 감염. 감염. 외부에서 세균이나 이런 게 들어와가지고 우리 몸에서 염증을 일으켰을 때 열이 나잖아요. 그 우리 인간은 열이 난다는 것은 어때요? 외부에서 어떤 감염에 적이 들어왔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 몸에서는 거기에 대한 저항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저항이 뭐예요? 내 거 면역이에요.
그러니까 열이 난다? 그럼 우리 몸에서 인식하면은 아, 열에 대해서 저항을 해야 돼. 네. 그러면 면역을 높여야 돼. 이런 게 바로 작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열을 우리 몸에 체온을 올린다는 것은 바로 면역을 올릴 수 있다는 그런 뜻인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체온을 높여라. 이제 그리 하는 거죠. 체온 1도를 올리면 면역이 100% 올라가고 1도가 떨어지면 면역이 30%가 떨어진다. 이게 이제 그 연구 자료에 그런 부분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럼 그 체온을 올린다는 말의 의미는 내가 따뜻한 음식을 먹으라는 거예요? 아니면 옷을 좀 두껍게 입고 다니라는 어떤 쪽의 의미예요? 그러니까 어떤 방법이든지 열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좋은데 우리가 내부에서 어떤 반응에 의해서 열이 높아질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네. 외부에서 열을 주어가지고 높아지는 게 있어요. 네. 그런데 우리가 내부에서 열을 높여주는 것은 우리가 감염 걸리면 제일 잘 올라가죠. 우리 감기 걸리면 고열 나잖아요. 그쵸. 그거는 어떤 병적인 부분으로 열이 높아지는 거니까 병적인 부분이 아니면서도 생리적으로 높여줄 수 있는 방법들은 우리가 이제 그 미토콘드리아를 활성화를 시켜야 돼요. 미토콘드리아가 우리 몸에서 에너지를 만드는 곳이잖아요. 네. 한마디로 미토콘드리아가 우리 몸 안에 있는 발전소거든요. 이게 미토콘드리아에서 에너지를 많이 만들어야 열이 올라요. 그래서 미토콘드리아를 활성화시키는 방법, 그게 이제 뭐냐면 비타민 B계통이에요. 비타민 B, B1, B2, B3, 그다음 B5 이런 게 발전소의 부속들. 그래서 우리가 B콤을 먹잖아요. 그 B콤이 한마디로 미토콘드리아의 에너지 만드는 부속품들을 모아놓은 게 B콤인 거예요. B콤프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몸 안에서 활성화를 시키는 부분들. 네. 그래서 그 미토콘드리아를 활성화시키는 비타민 B가 필요하고 이 안에서 에너지를 만드는 찌꺼기가 나오면 빨리 빼줘야 하잖아요. 그래서 항산화제. 그런 부분들을 해서 열을 높여주는 방법이 있고 그래서 우리가 체온을 우리가 36도 5부를 네. 막 우리가 기상했을 때 그 다음에 오후 4시쯤 되면 36도 8부 이보다 낮으면 저체온 그 다음에 우리가 체온의 37도 2부까지가 우리 정상 체온이에요. 그래서 가능한 한 36도 8부 이상으로 높여놓는 게 가장 중요한데 우리가 그 정도는 이제 우리가 일반적인 체온이고 네. 체온을 우리가 이제 더 높이려면은 내부에서는 감염이 되는 방법이 없어요. 그러면 이제 외부에서 이렇게 열을 좀 주는 방법 네.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방법들을 쓰잖아요. 그런데 우리 한국 사람들이 좋은 게 하나 있어요. 네. 온도. 우리 바닥을 뜨시게 하잖아요. 네. 그 누워 있을 때 자는 동안에 계속 열을 네. 우리 하잖아요. 네. 그 온돌이 아주 좋은 거예요. 온돌 문화가. 그래서 외국에도 요즘에는 온돌을 많이 하잖아요. 네. 요즘에는 그 뭐 러시아라든지 추운 지방에 우리나라 온돌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근데 네. 건강을 위해서 온돌이 좋아요. 기본적으로 체온을 높여주는 거. 우리 한국 사람들 그 다음에 또 뭐예요? 뭐 찜질방, 그 다음에 뭐 사우나. 심지어 목욕탕만 가더라도 뭐 온탕이 있고 열탕이 있고 하잖아요. 네. 그런 데 들어가서 하는 거. 그런데 이 부분도 어떻게 보면은 38도를 넘어가기가 사실 어려워요. 그런데 우리 암 환자분들의 아주 높은 체온을 가지고 암을 조절하려고 하는 그런 시도들을 많이 하거든요. 네. 그게 이제 우리 뭐 고주파 온열 치료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하는데 암이 있는 자리에다가 42.3도 이상의 열을 올려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네. 그런 정상 세포는 42.3도의 열이 올라오면 일반적인 세포 자체로는 세포가 못 견뎌요. 그쵸. 살지를 못해. 네. 그런데 정상 세포는 이게 이런 열이 올라오면 막 혈액 순환을 시켜버리는 거예요. 네. 네네. 그래가지고 쿨링을 해요. 혈액으로 해갖고 열을 빼버려요. 네네. 근데 암세포는 이 쿨링 시스템이 떨어져요. 네. 혈관이 암세포는 빨리 크다 보니까 옆에 네. 있는 이 혈관이 같이 따라가지를 못해. 성장에 네. 못 따라가니까 실제 암세포 안에는 혈액순환이 잘 안 되거든요. 그런데 열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네네. 그럼 막 열은 올라가. 네. 근데 빼지를 못해. 그래서 결과적으로 암세포가 죽어버리거든요. 아, 그게 네. 바로 고주파 치료하는 원리예요. 원리. 예,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극단적으로 열을 올려가지고 사는 방법들이 있죠. 그러니까 열을 올리는 것은 좋은 거고 단지 이제 내부에서 올리는 거, 외부에서 올리는 방법 이런 부분들 같이 병행을 해서 사용을 하면 되고 일단은 암은 열을 올려주는 게 좋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혈액순환이 이제 그 안 돼가지고 암세포가 이제 그 고열에 죽는 거군요. 그렇죠. 그거적으로.
근데 실제로 그 고주파 치료가 굉장히 큰 효과가 있는 건가요? 그렇죠. 어때요? 네. 고주파가 네. 어쨌든 원리 자체가 네. 이 열을 높여주면은 네. 그것은 면역이 올라가요. 네. 우리가 NK세포 활성도를 열을 주고 나서 NK세포 활성도 체크를 하거든요. 네. 근데 실제 검사해보면 상당히 많이 올라와요. 그거는 면역이 높여준다는 게 뭐 객관화되어 있는 그냥 이런 부분이죠. 그 다음에 이제 암세포를 직접 괴사시킬 수 있는가 하는 것은 네. 이제 많은 이제 고주파 그 뭐 여러 가지 실험을 통해서 42.3도 이상의 열이 갔을 경우에는 네. 암세포가 괴사를 한다는 게 증명이 되어 있는 부분들이니까. 암 환자와 그 운동에 대해서도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 보통 이제 사람들이 건강하지 못하다고 생각하면은 이제 운동을 안 해서라고 연결되는 그렇죠. 거 많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제 암에 걸렸으니까 열심히 운동해야지 이 생각을 하기 쉬운데 이 암 환자들에게 뭐 맞는 운동법이나 운동 강도 뭐 이런 것들 혹시 있나요? 암 환자들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네. 하는 건강한 사람이 운동하는 방법하고 조금 달라야 돼요. 일단 암 환자들이 체력이 떨어지잖아요. 네. 그다음에 수술하거나 항암 이렇게 받고 나면 근육이 다 빠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암 환자한테 가장 맞는 운동은 유산소 운동. 유산소 운동. 네, 유산소 운동이 기본이란 말이에요. 네. 무산소 운동은 우리 암은 산소가 있는 상태에서는 암이 빨리 못 커요. 무산소 상태가 되어야 암이 빨리 큰단 말이에요. 네. 그런데 유산소 운동을 하는 경우는 산소 공급을 잘 해준다는 뜻이거든요. 그 암세포가 성장하는데 도움이 안 돼. 근데 우리가 무산소 운동은 바로 근력 운동이에요. 근력 운동은 어때요? 막 헐떡거리고, 그 다음에 막 다리가 막 종아리가 아프고, 그 다음에 막 땀이 뻘뻘 나고, 이 상태가 이제 무산소 운동인데, 내 몸이 무산소 상태가 되면은 어때요? 암세포는 클 수 있는 환경이 좋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암 환자한테 도움이 되는 운동은 원리를 따지면은 네. 자 이제 유산소 운동. 네. 그다음에 또 근데 근육을 길러야 돼요. 네. 암 환자들이 대개 보면 근육이 많이 빠져버려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 몸에서 같은 그 음식을 먹더라도 네. 가장 많이 음식을 가져가는 부분이 근육이란 말이에요. 근육이 가장 많이 가져가고 그다음에 뇌가 가져가고 사실 암세포는 덩어리가 조그만하니까 많이는 못 가져가요. 그런데 암세포는 조그만한 것에 비해서 엄청난 양의 에너지를 가져가는 거죠. 그러니까 근육을 키우면은 암세포가 가져가는 것이 줄어들어. 근데 근육이 약하면은 남는 것을 암세포가 가져가. 암세포는 계속 가져가고 있거든요. 네네. 근데 근육은 쓰는 게 일정하기 때문에 많이 못 가요. 그러니까 두 가지 목적이에요. 하나는 산소 공급, 하나는 근육을 기르는 거. 이 두 가지가 운동하는데 가장 중요한 부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산소 공급에 유산소 운동을 해야 돼. 유산소 운동이 뭐예요? 대개 걷는 운동. 그쵸. 그러면 우리가 걷거나 아니면 경보 수준까지는 괜찮아. 그 다음에 수영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을 하는 게. 그 다음에 우리가 사이클 같은 거 있잖아요. 네, 네. 사이클 너무 무리하게 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하는 사이클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유산소 운동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또 어때요? 근육을 길러야 하잖아요. 네. 근데 유산소 운동 상태에서는 근육이 잘 안 길러져요. 근육을 기르려면 근력 운동을 해야 하잖아요. 네. 근력 운동은 사실은 무산소 운동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운동을 그럼 어떤 패턴으로 하는 게 좋으냐. 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 1시간 이내에 운동이 좋다고 그래요. 1시간. 네. 그래서 1시간을 한다고 했을 경우에 50분 정도를 유산소 운동을 하고 10분 정도를 근육을 기르는 운동. 예를 들어가지고 뭐 역기를 한다든지, 네. 뭐 아령을 한다든지, 아니면 뭐 줄넘기를 해서 좀 정말 헐떡거릴 수 있는, 그때 근육이 길러지거든요. 그렇게 해서 1시간을 한다면 50분 유산소, 10분 근력 운동.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1시간, 하루에 1시간이면 이제 일주일을 볼 때 매일 이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정말 운동은 싫은데 내가 암에 걸렸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운동을 해야 돼. 이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네. 그런 사람들은 최소한 5일 이상은 해야 돼. 그러면 주 5일, 그 다음에 1시간. 유산소 운동 50분, 근력 운동 10분. 이게 가장 좋은 그 운동하는 방법이 될 거예요. 많은 분들이 이제 그 내가 암에 걸렸다고 하면은 이제 내가 먹던 걸 바꿔야겠다 라고 해서 이제 채소를 드시는데 보통 찾는 게 유기농. 네, 유기농. 네. 근데 그 선생님께서 이제 유기농이 꼭 항암식단이 아닐 수 있다. 이건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가 항암 식단이라고 하면은 네. 음식 속에 들어있는 어떤 성분들이 내 암을 억제하거나 네.
치료하는 데 도움을 주고 또 네. 아니면 면역을 높이는 데 도움을 주고 그다음에 우리가 암에 걸리지 않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데 도움이 되는 것을 항암식단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네. 유기농이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이런 음식을 만드는 재배하는 방법이거든요. 네. 예전에 우리가 1960년대 이런 때는 농약도 별로 없었고, 그쵸. 예, 농약도 없었고, 무슨 뭐 제초제 뭐 이런 것도 별로 없었고, 그냥 자연에다 그대로 방목해가지고 했던 상태. 사실은 그게 유기농이에요. 하나의 유기농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음식을 재배하는 방법이죠. 네. 그 다음에 어떤 동물들이 키우는 방법. 그래서 이게 너무 오염이 되고 건강을 해칠 정도의 이런 어떤 그 농약이라든지 비료라든지 이런 걸 쓰기 때문에 네. 유기농이라 해서 이런 것을 하지 않는 걸 말하는 것뿐인 거라. 그렇죠. 그러니까 이건 유기농으로 한다고 해서 항암 성분이 많아지거나 그런 건 아니지. 그거하고는 다르지. 단지 뭐냐, 우리가 항암제를, 항암 성분이 있는 음식을 먹을 건데 네네. 이렇게 오염되지 않는 음식을 먹는 게 좋다 그 말이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필요한 게 유기농이죠. 아. 항암 식단을 하는 데 있어서, 재배하는 데 있어서 유해한 부분들을 네. 만들지 않게 한 방법이 유기농이지 이거 자체가 항암 음식이다 그건 아니라는 거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일반 마늘하고 유기농 마늘이 있다고 네. 하면은 유기농 마늘이라고 해서 뭐 항암력이 뭐 3배, 4배 높고 이런 건 아니라는 그렇지, 말씀이잖아요. 그런 건 아니지. 단지 뭐냐면 여기에 유해 물질들이 나한테 오히려 건강을 해칠 수 있는 물질들이 섞여 있느냐, 유해 물질들이 나한테 오히려 섞이지 않게끔 재배하는 방법이 유기농인 네. 거죠. 이제 암 환우분들이 보통 이제 그런 이제 유기농을 먹어야겠다는 생각 때문에 유기농을 고르려다가도 가격이 너무 비싸니까 이제 주저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럼 선생님께서는 그 값을 지불해서라도 일부러 유기농을 먹을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해서 안 꼭 그렇게 고집하지 않아도 그냥 항암 성분이 들어있다고 하는 그런 그냥 일반 채소나 야채를 먹는 것도 뭐 충분하다고 생각하세요? 내가 경제력이 되면 유기농을 먹는 게 좋겠죠. 근데 경제력이 안 되는데 내가 유기농을 먹어야 돼 이런 경우는 나한테 무리가 되잖아요. 네. 이런 경우는 뭐냐면 그런 유기농이 아니라 하더라도 안에 있는 유해 물질들을 제거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으면 되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우리 환자분들이 유기농에 노이로제에 걸려있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사실 유기농이라 하는데 내가 유기농 재배한 걸 눈으로 봤어요? 그렇죠. 보진 않죠. 못 봤잖아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유기농이라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것들이 많아요. 그 다음에 유기농으로 한다 하더라도 100% 유기농인가? 그렇죠. 예? 아니면 또 흉내만 낸 건지 그런 부분도 알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유기농, 요즘에 모든 나와 있는 시중에서 내가 직접 재배해갖고 먹지 않는 것을 제외하고는 유기농이라고 100% 단정을 짓지 말고 내가 유기농이 아니었을 때 피하는 방법들, 그런 방법들을 찾아서 먹는 게 오히려 더 경제적이지 않나. 예? 내가 우리 농대 교수들하고 이야기를 하다 보면 유기농이 어디 있습니까? 이래. 우리나라 토양에서 어렵다는 거예요. 심지어 우리가 여기서 유기농을 해요. 옆에서 안 하면은 여기에서 농약물이 날라와. 그 다음에 여기서 사용한, 그 다음에 여기서 사용한 물이 이쪽으로 흘러들어와. 이걸 어떻게 유기농이라 다 보시면.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어렵다. 그러면 우리가 주변에서 이렇게 얻는 음식을 좀 더 깨끗하냐. 예를 들어서 그 농약 같은 거 이런 부분들이 다 어때 지방성이거든요. 그러면 이런 부분들 식초라든지 어떤 뭐 밀가루를 가지고서 깨끗이 씻어낸다든지 이런 방법들을 사용을 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가능한 유기농에 가깝게 얻으려면 시골에 아는 사람이 있으면 거기다가 부탁을 해서 재배를 하거나 아니면 믿을만한 사람들이 좀 깔끔하니 한 경우를 좀 구입을 해다가 그거는 자기가 이제 어떤 자기 노력이죠. 그런 방법들을 해서 최소한의 유해물질이 적은 것을 내가 얻을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으면 되는 거기 때문에 너무 유기농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그렇게까지 할 필요 있나 생각을 해요. 뭐 경제력의 부담을 느끼면서까지 그걸 굳이 살 필요는 없다. 그렇지. 오히려 그 에너지와 시간을 유해물질 제거 쪽에 신경 쓰면 된다는 말씀이시죠. 항암 이제 암 치료 관련해서 선생님 유튜브에서 특별히 이제 좀 소개시켜 주신 게 후추하고 녹차를 말씀하셨더라고요. 녹차. 네, 후추하고 녹차. 그러니까 후추는 이제 후추만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 특히 우리 한국 음식은 양념이 많잖아요. 양념. 뭐 고추 막 캡사이신. 그다음에 막 마늘도 양념에 들어가고 후추도 그렇고. 일단은 양념은 항암 작용에 다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음식 중에서 양념을 잘 먹으면은 네. 상당히 치료하는데 도움이 돼요. 근데 우리 환자분들 대부분 양념에 대해서는 별로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양념은 맛을 내는 하나의 수단이다. 네. 이것밖에 안 그렇죠. 보잖아요. 네. 근데 진짜 항암 식단은 양념이에요. 그래서 후추도 마찬가지고 네. 이게 전부 다 보면은 그 유전자를 갖다가 어떤 조절할 수 있는 그런 성분들이 다 많이 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녹차 같은 경우는 네. 저는 이제 녹차를 우리가 잘 먹어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녹차 중에서 가장 고급 녹차가 뭐예요? 보이차. 네, 보이차. 보이차. 중국. 네. 녹차를 가지고 우리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녹차가 있고, 네, 말차. 그 다음에 말차도 있죠. 네. 또 알고 있는 게 또 뭐 있어요? 그렇게 모릅니다. 그것밖에 몰라요. 네. 우롱차. 아, 아, 우롱차 맞아요. 우롱차도 네. 녹차. 네. 홍차. 네. 홍차도 녹차. 발효시킨 거라고. 그렇죠. 네. 보이차도 녹차고. 또 뭐 여러 가지 있잖아요. 뭐 옥론이 뭐 이 그다음에 그 우전 뭐 세작. 네. 아, 맞아. 세작. 다 네. 이게 녹차 종류거든요. 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우리 한국에서 쓰는 것은 이제 녹차가 이제 우전이 있고 세작이 있고 중작이 있고 대작. 그거는 따는 시기에 따라서 달라요. 네. 우전이라는 것은 고구 24절기 중에서 우전이 고구 전에 땄다고 해서 우전이에요. 근데 이제 이런 경우에 이제 이 안에 네. 녹차 속에 가장 항암 성분이 있는 게 EGCG라는 게 있어요. 에피갈로 카테킨 갈레이트. 네. 그래서 EGCG라는 이 성분이 얼마만큼 들어 있느냐가 중요하거든요. 우리나라에서 말하는 녹차, 녹차에는 많이 들어 있어요. 그 중에서 가장 많이 들어 있는 게 우전. 제일 비싸요. 우정. 그 다음에 그 후에 딴 게 세작. 그 다음에 딴 게 중작. 장마철 다 끝나가지면 딴 게 대작. 이렇게 우리나라 나뉘는데 우리나라 녹차는 어때 더 끝나가죠. 볶아. 네, 맞아요. 그러면은 EGCG가 파괴가 잘 안 돼. 그래서 우리나라 녹차는 좋아요. 그런데 이렇게 발효를 시키게 되면 EGCG가 조금씩 조금씩 사라져요. 아. 근데 우리가 우롱차, 네. 우롱차는 발효를 약간 발효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EC가 좀 떨어져. 네. 근데 발효를 많이 해버리면 EGC가 더 많이 떨어져요. 그게 완전 발효한 녹차가 뭐예요? 네. 홍차하고 보이차. 그래서 우리 환자분들이 우리 누가 암에 걸렸다 해가지고 뭐 중국이나 가가지고 뭐 보이차 좋은 거다고 사다 주고 하잖아요. 그런데 실제 우리나라에 먹는 우전이나 그 다음에 일본의 말차, 아까 말차 했잖아요. 말차. 말차는 찐 거예요. 녹차를 가지고 찐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는 EGC가 높아. 항암작용이 높아. 그런데 사실은 이게 그 완전 발효를 시키는 이런 녹차들은 크게 효과가 떨어져요. 그래서 녹차는 항암작용이 좋은데 어떤 네. 녹차를 먹느냐에 따라서 조금 달라질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아까 후추 같은 경우는 후추뿐이 네.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양념. 양념. 양념은 다 항암작용이 있다. 그 양념에 그 항암이 있다는 거는 우리나라 보통 양념들이 마늘을 베이스로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마늘이라든지 후추라든지 예, 그다음에 뭐 생강이라든지 네, 네. 그런 부분도 해가 우리가 양념으로 쓰고 있는 것들을 보면은 다 항암작용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양념만 잘 드셔도 좋아요. 네. 그럼 이제 그 항암 치료를 하시는 분들이 이제 의사 선생님 입장에서 좀 항암 치료를 좀 극대화 효과를 좀 극대화시키려면 좀 방법들이 있을까요? 저는 이게 항암 치료라는 게 네. 뭐 어느 거 하나를 이렇게 극대화시켜서 효과를 최대한 높이게 한다. 그것은 이제 뭐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어요. 근데 이거는 이제 뭐 깊이 들어가는 거니까 놔두고. 네. 암 치료를 하는 데 있어서 저는 이제 이게 기본적으로 이 기준이 있다고 봐요. 뭐냐면 이게 암 덩어리가 있어요. 네네. 그러면 우리가 방향을 잡아요. 네. 방향. 일단은 가장 기본적으로 하는 치료가 뭐예요? 수술, 항암, 방사선. 네. 이게 이제 가장 기본적으로 하는 건데 대부분 우리가 대학이나 이런 데서는 이거 외에는 아무것도 못하게 한단 말이에요. 그쵸.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한번 상식을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네. 우리 몸에서 암세포하고 항암하기 전에 싸웠던 것은 뭐가 싸웠어요? 면역세포가 네, 싸웠죠. 그쵸, 예. 근데 면역세포가 힘이 약해서 이걸 못 죽인 거잖아요. 네. 그쵸? 네. 그러면 면역세포를 강화시켜야 되겠죠. 네. 그러면은 우리 암치료하는 데 있어서 면역이 따라가 줘야 하잖아요. 네. 그런데 자, 면역이 그렇지 않아도 약했어요. 근데 수술하지, 항암하지, 방사선하지, 면역이 더 떨어지죠. 네. 그러면 이게 끝나고 나면 면역세포가 암세포를 감시하고 제거를 해야 되는데 능력이 떨어져 버렸죠. 네. 그러면 면역 높여줘야 되겠죠. 네. 그러면 꼭 필요한 거네요. 네. 그죠? 면역 네. 높인 거. 그 다음에 암세포는 지 혼자 무턱대고 크는 게 아니에요. 신호가 와야 돼. 뭔가가 야, 너 지금 하나 더 만들어. 네. 또 두 개 더 만들어. 신호가 와야 돼. 네. 이게 뭐냐면 유전자예요. 근데 정상적으로 꼭 필요할 때 하나가 필요해졌어. 네. 그럼 하나 만들어 신호를 주면 되는데 암은
하나가 필요한데 너 열 개 만들어 이렇게 신호 명령을 준단 말이에요. 네. 그게 변이가 돼가지고 오작동을 해가지고 그러면 요거 끊어줘야 되겠죠. 네. 그 요거 당연히 치료해야 되겠죠. 그러면 이제 세 가지가 남았죠. 네. 그다음에 어떤 사람은 암에 똑같은 데 살아도 걸리고 어떤 사람 안 걸리잖아요. 그렇죠. 그죠? 네. 또 걸려도 어떤 사람은 독한 암에 걸리고 어떤 사람은 순한 암에 걸리죠. 이거는 뭐겠어요? 유전자 변이가 발생을 한 거잖아요. 네. 변이가 하는데 이 유전자가 변이가 발생을 하게끔 하는 환경이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가 암 하나가 발생을 하려면 유전자 변이가 최소한 20개 이상의 유전자가 변이가 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20개 어떤 사람 20개 변이 와고 어떤 사람은 30개 와가지고 그럼 더 독한 게 올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뭐예요? 그 사람 환경이 그렇게 변이 오게끔 만든 거잖아. 그러면 요 환경을 개선을 해주지 않으면은 내가 아무리 두드려 잡고 고칠라 해도 계속 환경에서 그렇게 미루고 있잖아요. 그 환경 개선이 돼야 돼. 그래서 암 치료는 이 네 가지가 딱 맞아야 되는 거예요. 즉 현대의학적인 치료, 네. 그다음에 면역, 네. 그다음에 유전자, 환경 개선. 그게 한마디로 암을 없앨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고 그게 균형이 잘 맞으면 암은 저는 봐서 거의 없앨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게 효과잖아요. 뭐냐면 항암을 했다. 옆에서 면역이 때려주면 빨리 좋아질 거 아니에요. 네. 그다음에 유전자 꺼져버렸어. 네. 환경 개선해줬어. 그게 가장 좋은 항암 치료 효과를 높이는 방법이지. 근데 이제 각각에 네. 무슨 항암제 쓸 때 예를 들어서 특히 면역 항암제 같은 경우가 그래요. 네. 면역 항암제를 그 쓰면은 엄청 가격이 비싸거든요. 네. 뭐 몇백만 원씩에 한 번 할 때마다 그것도 3주 간격으로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경우에는 효과를 극대화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환자들이 그냥 항암제만 쓰고 그 조금 지나면 내성이 잘 와요. 이런 경우에 내성을 줄이면 효과가 높아지겠죠. 네. 이때 쓰는 게 뭐냐면 장 기능을 개선해 줘요. 그래서 유산균 제제를 잘 써서 장을 좋게 만들어주면 면역 항암제가 내성이 잘 안 와요. 그러니까 그런 방법들이 이제 이게 각각의 네. 면역 항암제 쓸 때 뭘 해주면 좋다 이런 것들은 있지만 전체적으로 본다면은 항암이라는 게 암을 어쨌든 억제하는 거잖아요. 그 효과는 아까 말한 네 가지. 그거를 기본으로 삼아서 치료를 해야 돼요. 선생님이 이제 암 치료 분야의 권위자시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봤을 때는 그 이제 뭐 흔히 말하는 뭐 표준 치료 이제 그 항암 치료는 이제 받고 오는 거죠, 선생님. 병원은? 그렇죠. 우리 병원 오는 것은 항암은 네. 우리가 하는 건 아니니까.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어떤 부분을 좀 집중적으로 해주시는 거예요, 병원? 방금 말한 거 네 가지 중에서 네네. 현대의학적인 거 빼고 네. 나머지는 우리가 다 맡아. 아, 그럼 이게 뭐 내원을 하는 분도 있고 입원을 그렇죠. 하시는 분도 있어요. 입원하시는 분들도 있죠. 어. 그러니까 이제 대개 입원하신 분들은 네. 대개 이제 우리가 그 암 치료하는데 시기적으로 이렇게 나눠 봐요. 네. 그래서 현대의학적 할 때가 제일 급할 때죠. 그러니까 암을 일단은 어떻게 억제를 시키거나 눈에 보이는 것을 없애버려야 하는 단계. 네. 이게 이제 현대의학이 사는 거고. 네. 그렇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암세포가 항상 남아있다는 것을 전제로 해서 우리가 암이 무서운 건 뭐예요? 이 눈에 보이는 것 제거를 못해서 무서운 게 아니에요. 네.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 다시 커서 재발을 하거나 다른데 씨앗이 다른 장기에 떨어져가지고 이게 다시 크면 전이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생겼을 때 네. 이게 무서운 거거든요. 이 단계가 갔을 때는 우리가 처음에 원바람 가지고 있을 때보다도 치료가 더 안 돼요. 악성으로 더 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치료가 잘 안 되니까 어떻게 극한 상황까지 가버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오지 않게 하는 부분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항상 우리가 하는 부분들 보이지 않는 것 그렇지만 네. 앞으로 어떤 게 예상이 되는 부분들 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면역을 올려주고 유전자를 꺼주고 환경을 하는 부분들을 우리가 하는 거죠. 근데 사실은 그게 가장 중요해요. 근데 요즘에 우리 환자분들이 대부분 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직 홍보가 많이 안 돼 있다 보니까 네. 그냥 대학에서 하는 그쵸. 거 외에는 네. 안 하고 많은데 네. 사실은 요즘에 치료율은 높아졌어요. 네. 그렇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100%라는 말이에요. 내가 암에서 네. 아무리 통계 자료가 뭐 80% 90% 해도 내가 10% 속에 들어가면은 아무 소용없는 거 자기는 100%니까 그러면 내가 암에 걸렸을 때 나가 앞으로의 경과가 70% 좋아졌다가 문제가 아니고 100% 좋아졌다면 그러려면 이 모든 것을 맞춰가지고 해야 되고 그것을 해주는 게 우리가 해야 돼. 그러면 그 이제 표준 치료 정도를 이제 암 그 종양을 이제 치료를 받고 수술을 하든지 환자가 오잖아요.
그럼 그 환자의 상태는 또 다 천차만별일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내가 만약에 진짜 뭐 절박해서 이제 선생님 찾아왔어요. 근데 뭐 이 환자의 상태가 너무 심각해서 좀 안 받는 경우도 있을 것 같긴 한데 다 받으시나요 일단? 환자 상태 파악을 해요. 상태 파악을 해서 네. 사실은 이제 어떤 우리 환자들 모두가 네. 병원에 왔을 때는 네. 뭔가 치료를 받을 때야 되겠다 생각하고 오는 거잖아요. 네. 포기했는데 병원에 올 사람은 그쵸. 없잖아요. 네. 거기 때문에 우리가 도와줄 수 있는 것들이 네. 우리는 다양해. 왜냐하면 예를 들어가지고 말기라 하더라도 네. 말기일 경우에는 환자가 어때요? 이제 회복하기는 어렵지만 네. 남아있는 생을 좀 더 고통이 없고 네. 편하고 그다음에 어떤 가족들하고 마지막 정리를 멋지게 네. 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만들어줄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우리가 또 이게 이제 관해된 상태에서 온 경우에는 네. 재발이나 전이가 되지 않도록 이렇게 해주는 부분이고 어떤 환자가 어든지 간에 그 환자 상태에 맞춰 가지고서 우리가 도와줄 수 있는 부분들은 자 완치를 방향으로 잡아야 될지 완화를 잡아야 될지 그런 부분들에 따라서 치료만 달라질 뿐이지 우리가 이 환자는 못 보고 이 환자는 보고 그런 건 아니지. 그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암 하면 이제 두려워하잖아요. 이 좀 두려움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이게 이제 내가 이제 우리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뭐냐면 네. 우리가 두렵다는 것은 우리가 몰랐을 때가 제일 두려운 거예요. 맞아요. 우리가 저녁이 무섭잖아요. 네. 저녁이 무서운 것은 뭐예요? 어두우니까 보여서. 무서운 네, 거란 그쵸. 말이에요. 암도 마찬가지예요. 암도 모르니까 무서운 거예요. 암이라는 게 요즘에는 통계적으로 볼 때 우리가 완치율이 70몇%예요. 5년 생존할 수 있는 가능성이. 그런데 어때요? 내가 73%에 들어갈지 나머지 27%에 들어갈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 27% 때문에 겁이 나는 거예요. 네. 그러려면 일단은 내가 암에 걸렸어. 어떻게 될지는 나도 100% 장담 못해. 하면은 제일 중요한 것은 알아야 돼요. 암에 대해서. 근데 우리 암 환자들이 암이 무섭고 정말이 어떤 약이 내 목숨을 앗아갈 수 있는 병이지만 암이 너무 어려워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본인이 어떤 치료 방법을 결정을 하고 결정권을 하는 것보다는 다 남들이 해주는 것에 의존할 수밖에 없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남들이 해주는 것에 내가 만족할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만족을 못하는 부분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어쩔 수 없이 끌려가다 보니까 두려운 거예요. 그런데 알게 되면은 암에 대해서 알고 암이 왜 생기는지 그 다음에 암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 접근해 나가야 되는 건지 그 다음에 내 상태는 어떤 건지 중요한 건 내 상태예요. 네. 내가 어떤 상태에 와 있는지 그 다음에 나한테 취약한 게 뭔지 그러면은 본인이 야 취약한 것은 이런 부분들 이렇게 개선해서 가면 돼 또 이것은 이런 방향으로 가면 돼 자기 주관을 딱 서 있어요. 그 주관이 있으려면 자기 알아야 되거든. 그러면 두려움이 많이 줄어들어요. 알아야 된다. 알아야 돼. 그래서는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해. 그 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거는 스트레스를 줄여주는 거예요. 이 스트레스가 알아야 되는 것도 스트레스가 있지만 네. 이거는 주위 사람들이. 그래서 내가 우리 환자들한테 네. 입원 치료를 처음에 네. 어느 정도 기간을 입원을 하는 게 좋다는 이야기를 하는 부분 중에 뭐가 있냐면 암 환자는 암 환자끼리 모이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암 환자가 집에 가면 어때요? 내 혼자 암이고 나머지 다 건강한 사람이에요. 그쵸. 항상 내가 환자라는 것은 인식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자고 일어나도 가족들이 와가지고 잘 주무셨어요. 네. 그러면은 야 저것들이 내가 예? 암에 걸려서 딱 해가지고서 예? 살았나 죽었나 확인하려고 하는 건지 예? 네. 그런 생각도 가질 수 있잖아요. 네, 네, 네. 그러니까 항상 자기가 암 환자라는 것을 인식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환자들 끼리 하면은 환자들이 여러 부류예요. 처음에는 뭐 좋았다가 나빠진 사람도 있고 나빠졌다가 좋아진 사람들도 있고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자기가 그 사람들한테 정보를 놓고 나만이 최악인 상태가 아니라는 거예요. 저 사람도 동병상련을 예? 같이 아픔을 겪고 있는 사람들인데 저 사람들이 어떻게 극복해 가는가도 보고 네. 또 그 사람들이 뭘 하는데 도움을 받았는가도 보고 그러면서 정보도 얻고 서로 간에 위안도 하고 그러면서 많은 스트레스가 살아요. 그리고 환자들 우리 암 환자 불면증이 많거든요. 네. 불면증도 집에 있을 때가 더 불안하니까 더 잠 못 자요. 차라리 나와가지고 같이 어울리다 보면은 네. 그래서 집단적인 이런 부분을 좀 하는 것도 도움이 돼. 그런 데서 스트레스를 조금 해결할 수 있는 방법도 있고. 근데 이런 분들이 있어요. 어떤 날 이제 우리 환자들한테 가끔가다 이런 걸 많이 해요. 당신이 암 때문에 죽을 것 같다고 생각하느냐 안 하느냐 내가 물어보고 네, 항상 네, 네. 그거 물어봐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무슨 소리예요? 나는 한 번도 내가 이것 때문에 죽는다 생각해 본 적이 없다. 이 사람도 진짜 좋아져요.
그럼 불안한 사람들은 뭔가 해결점을 찾아줘야 돼. 그런 사람이 아까 집단적인 이런 부분도 필요하겠지만 심리적인 부분을 조절해 줘야 돼. 암은 사실 그래요. 심리적인 부분이 아주 커요. 육체적인 병이지만 네. 심리적인 부분이 아주 관여를 많이 해요. 그래서 심리적인 부분을 조절을 해주면 의외로 좋아진 사람들이 많거든요. 네. 이 심리적인 부분이 면역을 떨쳐버리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사람들한테 어떤 부분들의 도움을 줘야 되는 거죠. 심리적으로. 그럴 때는 뭐 심신요법 같은 것을 적용할 수도 있고 또 상담을 통해서 그 사람하고 어떤 취약점 뭔가가 보완해줘야 할 때 있다면 그런 부분들 좀 건드려주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조금 필요하죠. 네, 끝으로 이제 구독자분들에게 좀 해주고 싶은 말씀 있으신가요? 우리 암 환자분들은 방금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암은 너무 무서운 병은 아니에요. 예전처럼 암에 걸리면 죽는다 이런 개념은 이제 없어졌어요. 단지 만성질환이다. 만성질환은 어떻게 보면은 평생 관리해야 되는 병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우리 암 환자분들이 정말 좋아질 수 있는 가능성이 많은 분들이 의외로 이게 관리를 잘못해서 그런 경우가 많아요. 특히 첫 번째는 방심이에요. 일단은 뭐 수술, 항암, 방사선 이렇게 받고 나서 아예 완치됐다고 생각하는 환자들이 많아요. 네. 암은 그게 절대 되면 안 돼요. 그래서 평생 관리해야 되는 병이다. 이게 암 때문에 내가 나빠질 거다. 그런 생각보다는 내가 관리를 하면 좋아진다는 생각으로 해서 이게 관리가 아주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 환자분들이 이거 관리하는 거. 그 다음에 암에 대해서 어떤 누가 너무 이거 좋다 저거 좋다 너무 현혹되지 않는 것도 중요해요. 제가 우리 환자들 보면은 저는 우리 환자들한테 당신이 먹고 있는 거 기능식품이고 뭐고 다 가지고 오라고. 보통 이게 한 보따리 갖고 와요. 네. 그러면 그 중에서 먹을 거 먹지 말 거 골라주거든요. 오. 그러면은 먹지 말 것이 훨씬 더 많아요. 그래서 우리 환자분들이 누가 좋은 거다 막 이렇게 하잖아요. 네. 하는데 정말 도움이 정작 도움이 되는 것은 그래 많지를 않아요. 오히려 여러 가지 치료를 하다가 내 몸에 간이라든지 신장에 무리만 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암에 대해서는 정보를 좀 많이 아셔야 되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너무 이게 그 몰입해서도 안 돼요. 몰입을 하게 되면은 불안감이 조성이 돼요. 심지어는 거기에서 그걸로 인해서 공황장애도 올 수가 있고 어떤 우울증에 빠져가지고 정말 이것 때문에 암이 악화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암에 대해서는 항상 자신감을 좀 가져도 좋아요. 그리고 얼마든지 치료가 될 수 있고 그래서 저는 우리 환자들한테 이걸 이야기를 해요. 앞으로 암에 대해서는 많은 치료법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네. 지금 보면 카티도 나오고 지금 뭐 얼마나 좋은 약들이 많이 나와요. 치료법들도 많이 나오고 그래서 내가 관리를 잘해서 만약에 나빠진다 하더라도 이런 치료법들이 나올 때까지만 견디면은 내가 절대 내 목숨을 잃을 게 없어요. 그래서 나 우리 환자들한테 그냥 이런 말이에요. 이런 치료법도 앞으로 다 나온다. 네. 그때까지 악착같이 버텨라. 아. 이런 말을 많이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네. 지금 상태에서 내가 낙담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때요? 내가 그런 게 나올 때까지 내가 버텨야 하잖아요. 네, 이게 그런데 나올 때까지 버티기 위해서는 힘을 내시고 그 다음에 암에 대해서 공부 열심히 하시고 그 다음에 그때그때 뭐가 필요한지에 대해서 잘 파악을 해가지고 하시면은 좋은 결과가 있을 거예요. 암은 절대 불치병이 아닙니다. 그리고 암은 치료될 수 있는 병이니까 단지 앞으로 계속 따라다니는 만성질환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암 너는 누구냐의 저자 문찬식 선생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좋은 말씀에 감사하고요. 영상 봐주신 구독자분들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